질소줄 비료예요. 질소줄 비료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주 염독소를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식물체가 크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뭐 화학기를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그 좀 덜 보시더라도 여기 보시면 이제 질산대 질소가 있고 암모니텀 질소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애들이랑 플러스 있는 애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질산대 질소는 그 빗물에 잘 씻겨 내려가요. 이 NO3가 빗물에 잘 씻겨 내려가서 하는데 얘는 이제 밭작물을 주로 우리 밭에서 줄 때 주로 효과적인데 왜냐면 여러 번 나눠서 실비 주면 좋은데 얘는 그 빗물에 잘 씻겨 내려가긴 하지만 흡수 상태가 되게 좋아요. 금방금방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돼서 어디 가서 뭘로 흡수해요? 결국은요? 이게 마이너스인 NO3에 가서 흡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얘네들이 NO3에 가서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밭작물에 주면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얘를 눈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물에 잘 녹으니까. 물에 다 녹아서. 없어지죠. 예. 그러니까 얘는 논에다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생식물을 키우시는데 이비료를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논작물이라고 해서, 아, 벼만 그렇구나. 이랬더니 요즘 수생식물도 많이 키우는데 수생식물도 키우고 싶은데 비료를 이비료를 주면, 질산질 비료가 많이 주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물에 녹아서 빨리 없어져 버려요. 속에서 뿌리로 흡수가 되죠? 예, 그 뿌리로 흡수하죠. 그런데 그게 물에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넓게. 예. 그래서 걔때 어떻게 주냐면 이 알루미늄 태질소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된 비료를 주거든요. 요거는 이제 토양 입자에 붙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토양 입자에 붙었다가 천천히 NO, 그러니까 플러스였던 애가 어떻게 변하냐면 마이너스를 변해, NO3를 변하면서 물하고 섞여서 토양의 비료에, 그래서 천천히 그 시비가 나타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는 주로 노려줄 수 있냐 하면 이 논토양에다 주면 되는데 얘는 이제 많이 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산성화, 예. 우려가 있고요. 여기 조회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조회성은 쉽게 말하면 비료를 이렇게 놔두시면 그 요소 비료들 딱 보면 아시죠? 이렇게 딱 꺼내놓으면 좀 이따가 내 물도 아닌데 물 같은 것들이 막 생긴 거, 예,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녹는 거를 조회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큽니다. 알루미늄 태질소는 그래서 시비를 하실 때 좋긴 한다. 얘는 어때 좋냐면 부착력이 강해서 효과도 아직 길어요. 하지만 그 효과는 길지만 문제가 이제 이 효과가 길다 보니까 급하게 빨리 나오진 않고요. 대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산성화의 우려점이 있다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제일 먼저 대표적으로 나오는 비료, 질소줄 비료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화학기는 아니셔도 명칭을 알아주셔야 돼요. 요소입니다. 요소는 질소 함량이 46%인 고농도 질소 비료예요. 근데 얘가 왜 그러냐면 밑거름하고 윗거름을 다 줄 수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이건 다 몰라도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연면시비의 효과가 좋아요. 연면시비라는 단어를 알려드리면 연면시비는 뭐냐 하면 보통 식물체가 상태가 중간에 우리가 식물이 막 크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잎이 떨어지거나 얘가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냐면 뿌리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뿌리가 뭐 예를 들면 병에 걸리거나 예를 들면 뿌리가 뭐 물을 좋아하지 않는데 습기가 차가지고 갑자기 뿌리가 이제 이렇게 기능을 다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잎이 어떤 현상으로 떨어지냐면 갈색으로 변하게 떨어지지 않고 녹색인 상태에서 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애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뿌리 형태가 안 좋은데 뿌리 형태가 안 좋았을 때 질소를 빨리 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밑에 잎은 떨어지고 있는데 P나 질소나 그러니까 P 아까 말한 NPK에서 N 말고 P나 K를 줘봐야 얘네들은 속도가 느려져가지고 빨리 뭔가 회복할 수는 없어요. 그 자체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빨리 질소를 줘서 애들을 빨리 키우는 거예요. 더 빨리. 잎 떨어지는 속도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나오는 잎을 빨리 더 빨리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줘야 되는데 이 중요한 게 연면시비인데 연면시비는 어디다 하셔야 되냐면 잎에서 잎이 있으면 윗면에다가 뿌려주면 소용이 없어요. 윗면은 잎의 윗면은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왜 코팅이 되어 있어서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어느 부분에 필요하냐면 뒤쪽에다 주셔야 돼요. 잎 뒷면에다가. 잎 뒷면에 주셔야 되고요. 이 효과를 이렇게 보려면 입자가 작아져야 됩니다. 입자가 굵어지면 물방울처럼 넘넘넘 커지면 효과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입자가 작은 입자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기공으로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얘네들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입자로 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분무를 안개처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효과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면 시비할 때는 보통 고압 분무기를 사용해요. 압력이 강한 걸로 안개처럼 쫙 나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농민들은 보통 이제 그걸 많이 쓰시고, 여러분들은 쓰시려면 그 분무기 중에 이렇게 하는 분무기 말고, 이렇게 압축해서 하는 분무기가 있어요. 그나마 그게 더 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기로 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 타다 주시는데 이 옆면십이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말한 것처럼 뒷면에도 줘야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농도를 벗어나면 안 돼요. 농도가 고농도로 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쟤는 제초제가 됩니다. 예, 저보다 농도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초제가 돼요. 그러니까 옆면십이 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거 실패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오늘도 가셔가지고 이럴 거예요. 아, 야, 이거 0.2%인데 계산해보면 한 3알 정도 넣어야 되는데, 야, 이거 너무 적은 것 같아. 10알 정도 탁 넣으시는 순간에 식물을 어떻게 되냐면 더 빨리, 예, 조기에 죽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명을 더 빨리 단축시켜주는 효과를 보여줄 수 있어요. 딱 하자마자 그냥 잎이 더 빨리 두두둑 떨어지는 효과가 보여줄 거예요. 고농도가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요. 고농도가 되면 이 영양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공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농도가 높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수분은 어떻게 돼요? 얘가? 오히려 빨아들이는 거지. 이 액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는 수분이 다 빠지니까 그냥 말라서 죽는 거죠. 빨리 떨어져야 돼요. 잎이. 두두두둑. 제초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그 12화 산업 중에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왜 없냐? 항상 의심하시거든요. 양이 너무 적어. 양이 너무 적어. 의심하세요. 의심하시면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거기보다 조금 더 넣는다는 게 조금 이제 과장돼서 좀 많이 넣으세요. 그러고 나면 예. 얘는 특히 땅에다 넣는 것 정도는 아니에요. 얘는 정말로 농도가 조금만 높아지면 바로 제초제입니다. 예, 잎이 두두둑 떨어지기 시작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잎이 떨어지지 않고 운 좋으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그나마 운이 좋았다. 얘가 그나마 버틴 애들 가면 검은 반점들이 차차삭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데 거기에 반점이 생긴 잎을 봐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를 보려고 해다 오히려 해를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옆면십이는 옆면십이 할 때 늘 농도를 주의해야 된다. 농도를 주의해야 되는데 1%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 양이냐면요. 얘가 1%니까요. 1리터에다가 예, 그람수로 따져서 따랐을 때 얼마를 넣어야 될 걸까요? 1리터에 몇 그람 넣으면 될까요? 네. 10g 넣으면 이제 아마 애들이 죽을지도 몰라요. 1g도 많아요. 예, 0.1g을 주셔야 돼요. 근데 보통 1g 정도 주셔야 되는데 1g 주시라면 제가 그랬잖아요. 1g 주는 거에 농도를, 저게 농도가 낮으면 낮을 경우에는 반복 10일 하면 돼요. 양이 효과가 빨리 안 나타날 때는 오늘 12하고 적게 해서 또 내일 또 12하고 한 2, 3일 때 한번 12하는 게 훨씬 나으세요. 근데 저거를 제가 1g 이렇게 하면 1g 주시고 조금 더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면 해가 꼭 나타나요. 특히 집에서 하는 것들은 더 해가 더 많아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애들이 연약하잖아요. 잎이. 잎이 연약하니까 저희 농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오히려 밖에 있는 저런 식물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보통 있는 식물들은 강하게 자라서 조금 높게 줬다 해서 그게 티가 확 안 납니다. 그런데 작물들은, 밖에 자라는 작물들은 별로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실내에서 사용하는 그 대부분의 것들은 연약하게 빛이 작은 데다 켰기 때문에 저게 조금만 농도가 높아져도 바로 해를 입으세요. 굉장히 적은 양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 이게 0.1g 정도 준다고 생각하시고 생각해서 진짜 조금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만큼이 하면 어느 정도 티스푼에 아마 끝에 살짝 걸린 만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만 타서 큰 물통에 하나 넣어가지고 흔들어서 그거 주시면 돼요. 주로 제일 많이 쓰는 비료가 이 요소비료입니다. 요소비료가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제가 많이 녹여서 써요. 그래서 요소비료를 사다가 쓰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아니면 요즘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워낙 이제 옆면십이용 비료가 따로 나오니까 그걸 사서 쓰셔도 되는데, 요소비료를 쓰시는 경우는 그렇게 한번 쓰셔보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식물체가 순간적으로 안 좋을 때 쭉 그 회복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는 애 중에 하나예요. 요소입니다. 유안입니다. 유안은 질소 함량이 좀 낮아요. 21%인데 얘는 그 장점이 뭐냐면 물과 토양에 잘 녹는데요. 얘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슨 비료예요? 예, 속효성 비료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주셔야 되냐면 속효성이니까 기비는 안 돼요. 덮거름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쟤를 기비를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유한 비료는. 쟤는 추비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비료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나눠도 좋은 비료고요. 얘는 이 유한하고 얘는 섞으면 안 되는데요. 이 요소는 문제가 지금 보면 요소는 이 N 두 개의 요 부분만 양분이 섭수했는데 C하고 O는
문제가 크게 안 돼요. 그러니까 식물한테 해를 안 주는데 얘는 연면시비를 쓰시면 안 돼요. 요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유화는 쓰면 안 됩니다. 유화는 왜 안 돼요? 여기 지금 누가 있냐면 문제가 되는 애가 누가 있냐면 설페이트 S가 있어요. S가 황이 있어요. 황이 입에 묻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입에 반점이 생기는 거 되게 많아요. 황의 문제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는데 차를 요즘 보면 그런 경우 아주 좋은 문화시민인 아파트에 가면 꼭 앞 집 이렇게 세울 때 지하 1층에 세울 때 전면 주차하라고 하잖아요. 후면 주차하지 말고. 첫째 사람한테 안 좋다. 둘째 눈에 식물한테 안 좋아요. 그게 황이 나오거든요. 황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식물체들이 반점이 많이 생겨요. 그 황의 문제점이 그거거든요. 저기 쟤는 유화는 주면 어떻게 되냐면 효과는 볼지 모를지언정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반점이 생겨요. 그래서 상품의 가치를 완전히 떨어뜨려 버리죠. 그러니까 유화는 하시면 안 돼요. 누구만 된다고요? 예, 요소만 주셔야 돼요. 예, 유화를 연면시비하면 문제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아 연면시비는 들었는데 뭐 모르겠다 아무데나 한번 주자 그래서 조금 농도도 낮으니까 얘를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주시면 안 됩니다. 유화는 누가 있어요? 황이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얘 주시면 안 돼요. 자 인산질 비료입니다. 인산질 비료는 죄송합니다. 인산을 주로 그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비료고요. 인산질 비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줄기와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비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인산은 뭐 아까 큰 영향은 없지만 특히 이제 과다했을 경우에 문제가 누구냐면 이 붕소나 규산을 흡수를 억제하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그래서 아주 많이 과다해지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좀 많아지면 예, 붕소나 규산을 흡수하는 억제가 생기는데 이것들은 이제 그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는 뭐 알아봐 주시면 좋고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비료를 많이 쓰는 게 요 용성인비라고 하는 애를 많이 있습니다. 비료를 팔아요. 아예 용성인비라는 비료를 팔으니까 사실 수 있는 애 중에 합니다. 그 요 밑에 보면 이제 용성인비인데요. 용성인비는 지금 보시면 화학식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예, 네, 화학식이 복잡한데. 용성인비를 주면 좋은 게 뭐냐면요. 마그네슘이 있고요. 예, 칼슘이 있고요. 그죠? 요 피 있죠? 그리고 또 여기 누가 있죠? 규소도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 용성인비를 한번 주면 그런 효과들을 보실 수 있어요. 한 번에 여러 가지의 비료를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과하면 사실 좀 문제가 좀 되는데요. 얘는 비료가 장점이 뭐냐면 이게 그 효과가 여러 가지 이게 종합적인 장점 효과가 있는데 얘는 비료가 어떤 비료냐면 지우성 비료입니다. 늦게 나오는 비료예요. 그러니까 얘는 언제 줘야 되냐면 주로 밑거름. 그러니까 밭을 만들거나 이게 화분을 만들 때 그 밑에 미리 섞어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아까 보면 그 성분 중에서 요 CaO가 있어서 석회 성분이 있어서 탄성 토양을 중성 토양으로 만들어주는 중화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제일 좋은 그래서 용성인비를 좀 많이 쓰는데 그 용성인비 이인을 잘못 좀 이 용성인비를 많이 주면 아까 말씀드린 중성 효과가 있어서 산성 토양으로 만들어야 되는 애들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할 때는 조금 고려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과석이라고 하는 과인산 석계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요. 얘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내용들을 그냥 중이지만 그 인산질비는 주로 다 밑거름으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덧거름으로 주지 않는다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과딘이라고 하는 용성 고토인비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두 개 앞에 있는 두 개를 섞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한 성분들이 있고요. 그 얘는 이제 밑거름으로 주는 물론 이제 속효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밑거름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용과딘도 이제 굉장히 좋은 아까 말씀드린 종합적인 것들 다 들어있어서 많은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인산, 고토, 석회, 고토가 아까 말한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석회, 규산, 뭐 유황들이 다 들어있어서 되게 좋은 토양 기능이 되게 좋은 비료다라는 거 좀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 건 마지막은 아니고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칼륨질 비료입니다. 세 개 중에서 이제 다량 원소 중에서 마지막인데 칼륨질 비료는 그 우리가 광합성을 하는데 주로 많이 필요한 데 쓰고요. 그 식물체 아까 말씀드렸죠. 열매 전분이나 당분을 만드는데 이 축적을 관여하는데 되게 많이 관여를 해요. K가. 그래서 우리가 꽃이 달 때쯤 되면 먼저 주는 애가 누구냐면 이 K예요. K. 그래서 K를 좀 많이 주셔야 되고요. 이제 이게 이제 K가 문제가 되는 게 과다가 되면 마그네슘, 칼슘, 특히 이제 칼슘을 억제해요. 칼륨하고 칼슘은 서로 반대가 되는 애들입니다. 예, 칼륨하고 칼슘은 이름은 비슷한데요. 애들이 한 해를 많이 주면 한 해가 적게 붙고요.
이쪽에가 또 많으면 이쪽에가 적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얘네들은 균형 있게 좀 주는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칼슘 규산의 흡수를 억제하고 이제 뼈의 질소 흡수를 저해하는 등에 대한 효과를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좀 있고요. 사질 토양 및 부식이 적은 토양에서 유실에 대비해서 나누어서 시비하는 게 좋은데 이 칼륨질 비료가 유실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 모래가 많은 땅에서는 조금 여러 번 나눠서 주는 게 좋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꽃이 피면 꽃이 필 때쯤 되면요 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좀 많이 줘야 되는 애 중에 하나가 이 칼륨질 비료예요. 그래서 아까 비료에서 이렇게 1, 2, 3일 때 세 번째 양이 많은 애를 칼륨질 비료가 많을 때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꽃이 필 때쯤 되면 꼭 주셔야 돼요. 미리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늦게 얘네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지우성 비료라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데 식물체가 뽑아 올려서 가는 속도도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너무 늦게 주시면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는데 그때 주어봐야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은 다 결혼하셔서 그렇지만 결혼할 때 애 낳기 전에 미리 몸을 만들어야 된다고들 얘기하잖아요. 이 식물은 똑같아요. 이 식물체가 열매를 맺는 일은 그 동물들이 임신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영양분을 축적하고 있다가 해야지 그때 이제 막 임신했다고 먹어봐야 효과들이 별로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나요? 뭐 엽산 이런 것들은 미리 먹으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식물에서 되게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 얘네인데 얘네들은 미리 안 주면 나중에 가지고 가서 효과를 보기 되게 어려운 애들이에요. 그래서 좀 일찍 꽃이 피기 시작할 쯤 되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먼저 주셔야 되는 애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혹시 부족해서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칼륨질이나 피가 부족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꽃이 폈는데 꽃으로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그런 경우는 있어요. 아예 원래 열매가 잘 안 맞는 애들, 안 맺은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타가 수분해가지고 수분이 돼야 되는데, 수정 수분이 돼야 되는데, 수정 수분이 안 돼서 꽃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면 영양분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이 두 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질소질 비료하고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질소질 비료 없는 0, 하고 뭐 P하고 K만 많은 애들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영양분에 특히 중요시 여길 때는 자 칼륨질 비료는 제일 많은 게 염화칼슘입니다. 염화칼슘 많이 들어보셨죠? 염화칼슘 보이시죠? 염화칼슘 아시죠? 예.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데 염화칼슘이 화학적으로 중성에 되게 좋긴 한데 우리는 요즘 이제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써서 사실은 주변에서 되게 많이 큰 문제가 됩니다. 아까 칼슘이 많으면 반대로 뭐가 문제가 됐죠? 칼륨이. 예, 칼륨이. 또 칼륨이 많으면 칼슘이 문제가 되는데, 염화칼륨 같은 경우는 칼륨이 많다 보니까 칼슘이 흡수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도로 주변에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 섬유작물이라는 것들이 목화 뭐 이런 것들에 되게 좋습니다. 예, 그런 섬유작물은 그런 것들인데요. 예, 그런 거 할 때 되게 좋다는 거고요. 황산칼륨은 속효성으로 되게 좋긴 하나, 문제가 이제 가끔 이 황이라는 것들이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어도 좀 조심하시긴 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식물의 생산에 굉장히 좋고 특히 관자라든가 과수라든가 이런 거 쓸 때 품질을 좋게 하고 결실을 되게 좋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역할을 되게 많이 합니다. 황산칼륨이. 아까 칼륨 전체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석회질 지류 비료는 석회 시용 목적으로만 사용하는데 보통은 이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토양을 개량하는 게 많이 사용하는데 토양을 개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제 식물의 토양 미생물도 좀 분해도 촉진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토양의 입단화라는 게 토양이 이렇게 모래알처럼 내가 흩어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뭉쳐 있는 걸 방지하는 역할들을 석회질 비료들이 해요. 그래서 석회질 비료들을 좀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어서 좀 주는 것도 좋고요. 특히 이제 뿌리 발육 촉진이라든가 병 저항성 력을 증대하기도 굉장히 좋은 필요한 석회질 비료입니다. 석회질 비료가 지금 여기 석회 고토라고 하는 건데 MgO 플러스 CaO라고 해서 이 마그네슘하고 칼슘이 같이 있어서 이 석회 고토는 줄 때 굉장히 좋은데 이 마그네슘 시용도 여기 마그네슘이 있어서 마그네슘을 같이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석회 고토는 그거가 이 장점이고요. 이 과립성 생석회는 생석회를 태운 건데요. 이 과립생석회는 알칼리 성분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과립생석회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게 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 소석회도 약간 이 석회 부분에서 요 위에 있는 석회 고토 말고 밑에 두 개는 그런 현상이 조금씩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석회 고토를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복합 비료입니다. 복합 비료는 여기 비료의 종류 특성만 좀 다 하고 나서 잠깐 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 두 가지 이상 성분이 섬유한 비료고요. 성분 표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NPK로 질소 이상 칼륨 비율로 얘기를 하고요. 주경생유 같은 경우는 복합 비료를 한 3년에서 5년 정도씩 한 번씩 사용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따온 건데요. 여기 지금 보면 21, 17, 17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21이 뭐죠? 예, 질소 인산 칼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인산 칼륨식 이렇게 NPK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 써 있지 않아도 아,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그럼 여기 보면 그 그램당 얼만큼 줘야 되는지, 헥타르당 얼만큼 줘야 되는지 양이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좀 시비를 하시면 좋고요. 여기 지금 요거는 이제 산림용 고용 비료입니다. 여기도 지금 작게 보이지만 12, 16,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12, 16, 4고요. 여긴 지금 보면 13, 8, 8. 고토가 3이 있고, 이게 MG가 3이 있고요. 붕소가 0.2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비료가 다 똑같은 비료가 아니라, 그래서 선생님 비료 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떤 비료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비료를 줬을 때도 이 비료의 성분이 어떤 성분인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가 12, 16, 4 이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디가 높아요? 예, 인산이 높은 애를 좀 저는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료를 좀 많이 쓰고요. 이제 이런 13, 8, 3 같은 경우는 이제 퍼센트 자체가 낮잖아요. 20 이하로 내려가면 좀 전체적으로 질소 퍼센트가 좀 낮은 거거든요. 질소 퍼센트가 좀 낮으니까 좀 쓰는데, 여기 보면 아까 21까지 있는 높은 질소를 좀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질소가 13 정도 되면 낮은 거예요. 이런 식물들은 대부분 언제 많이 주냐 하면 초기에 나무 심었을 때 많이 줍니다. 질소가 좀 많은 애들은. 왜냐하면 초기에 세포 분열을 많이 해서 빨리 커야 되니까 뿌리도 빨리 커야 되고, 그래서 이 초기엔 이런 애들을 많이 주고요. 조금 지나고 나서는 어떤 애들을 줘야 되냐면 피가 좀 많은 애들. 인산 질소가 아예 없으면 안 되고요. 질소가 있긴 하지만 인산이 좀 많은 애들을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초기에는 질소가 좀 많은 애들을 좀 주지만 후기가 지나면서는 인산이 좀 많은 애를 준다. 근데 초기에 줄 때도 인산이 너무 질소가 너무 많은 애들 주면 안 돼요. 20일 넘어가거나 막 아까 말한 그 유한처럼 막 산 30, 40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런 건 너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적은 애를 주고 다양한 애가 많이 들어 있는 애를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1종 복합 비료하고 2종 복합 비료, 3종 복합 비료, 4종 복합 비료 아까 말씀드렸는데, 4종 복합 비료는 액비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액비를 말하는 연면 12용이랑 양액제 배용이 있는데, 연면 12용을 요즘은 많이 팔아요. 저기 그 화원에서도 많이 팝니다. 그래서 연면 12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땅에 주는 비료는 양이 조금 과하다고, 사실은 뭐 피해가 조금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피해가 크진 않지만, 연면 12는 정말 그 주라고 하는 양의 양을 적정하게 딱 맞추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연면 12라는데 연면 12 양을 조금이라도 많이 주겠다고 해서 양을 농도를 높여버리면 식물체를 죽이는 일이랑 제초제를 쓰는 거랑 똑같다는 효과다. 그러니까 요거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 이 2종하고 1, 2종들 많이 쓰는데, 이제 2종, 3종도 많이 씁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이것들은 이제 비료의 함량에 대한 얘기니까요. 뭐, 그 굳이 안 보셔도, 이런데 지금 앞에 보시면, 몇 호 뭐 이런 것들이, 아, 여기는 지금 안 보이나요? 이게 지금 원래 고용비료 몇 호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3종 비료인지 2종 비료인지 써있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느냐고 많이 선생님들 냈던 문제인데, 사실은 밖에서 저희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이걸 알 이유는 없어요. 근데 대신, 아, 복합비료는 비료가 뭔가 섞여 있는 애들이구나. 그러니까 단독으로 있는 애는 아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아까 복합비료에서 NPK가 숫자가 있을 때 그 숫자를 어떻게 보느냐만 알고 계시면 그 밖에서 비료를 사시거나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고, 4종 복합비료만 아시면 되고, 액비다라는 것만 아시면, 아, 이게 4종 복합비료는 액비다.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들으면 이게 액체 속에 낫긴 할 텐데, 그래도 아, 얘는 4종이니까 액체겠구나라는 거 생각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유기질 비료는 이제 우리가 보통 생물체의 찌꺼기들로 만드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많이 그 발효시켜서 만드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뭐 어벅이라든가 골분이라든가 뭐 유박 뭐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우리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가축 분태료를 제일 많이 쓰죠. 그래서 이분이 제일 많고요. 부엽토도 최근에 많아지고, 그 다음에 부숙태법도 많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양분 공급률이 아주 지속적이어서 이용률이 좋은데, 그 비료는 그 손실도 적어서 이용률이 높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료 함량이 아주 높지 않아서, 여기 특히 뭐 아까 말씀드린 개분 빼고는 사실은 웬만한 건 다 높지 않아서 많이 줘도 농도 장애를 크게 일으키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많이 주니까 사실은, 근데 너무 많이 주시면 사실 또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특히 개분 같은 경우가. 제일 좋은 이 유기질 비료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요 부분이에요. 토양의 입단화라는 게 뭐냐면, 토양이 이제 어쨌든 토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토양에 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로 공기도 있어야 되고요. 그 사이로 물도 거기 적정히 있어야 되는데, 그 간극을 아주 잘
맞춰줄 수 있는 게 이 유기물 비료의 특징, 좋은 정점이에요. 걔네들이 그 토양 사이에 들어가서 그 사이를 채우면서 그 통기성과 보수성을 아주 좋게 합니다. 적정한 물과 적정한 공기가 존재할 수 있게 해줘요. 그게 없으면 사실은 식물이 이게 예를 들면 물만 가득 차 있다. 그러면은 이게 통기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예, 물이 너무 많으니까 공기 호흡을 못해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기만 너무 먹으면 건조해지겠죠. 건조해지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두 개를 방지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그 통기성과 그 보수성이 아주 좋게 하는 상태에 있는데 걔네들이 왜 그러냐면 이 약간 부숙되어 있는 것들의 그 유기물처럼 끈적끈적한 애들이 있잖아요. 썩고 나면 끈적해지잖아요. 그죠? 그 걔네들이 그 토양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 수분과 그 다음에 공기를 같이 이렇게 적절히 가질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흡착 능력을 아주 그 쓰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완충능이라는 것들이 존재해요. 완충능이라는 게 뭐냐면 외부에서 어떤 것들이 왔을 때 건조가 확 왔을 때도 건조가 주변에 건조가 많이 왔을 때도 이 유기물층이 많은 땅에 있는 식물들은 사실은 그 건조를 덜 탑니다. 덜 타고요. 만약에 물이 많이 와도 비가 많이 와도 걔네들이 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급을 만들어줘서 실제로 또 더군다나 비가 많이 와도 좀 덜 그 물에 잠기는 현상을 보이는데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좋고요. 더 좋은 것들은 아까 말씀드려도 화학비를 저런 데다가 이제 예를 들면 화학비를 줬잖아요. 추가로 더 주고 싶어도 화학비를 줬을 때 맨 제일 피해를 많이 받는 애들은 누구냐면 순수하게 모래땅인 애들. 순수하게 모래땅이 많은 애들은 비료를 화학비를 확 줬을 때 효과가 아주 확 나타나요. 확 나타나는데 확 나타나는 순간 또 확 줄어들면서 가끔씩은 또 농도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효과가 너무 가해져서 애들이 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진흙땅은 효과가 잘 없어요. 죽고 나면 옆으로 이동을 못해요 애들이. 그 사이사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효과가 천천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쁜데 쟤네들은 그러니까 이 유기물 비료가 많으면 그 효과를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 식물이 필요할 때는 내어주고 식물이 불필요할 때는 자기네가 가지고 있어요. 좀. 그래서 필요할 때만 조금씩 내보내줍니다. 화학비료를 줬을 때는 실제로. 그래서 이 유기물 비료를 많이 주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이제 과하게 주지 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뭐 아시는 것처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그다음에 토양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서 뿌리 신장을 되게 돕는데 그 선생님들이 그 식물을 분갈이할 때도 그렇고 어떤 경우가 되게 많이 분을 가려한 다음에 흙을 꽉꽉 눌러주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뿌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요 뿌리가 공기를 호흡해야 되는데 그 사이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다지는 일은 뭘로만 하냐면 살짝 흙을 화분을 살짝 치는 거 말고는 하면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치는 것도 안 하거든요. 저희는 물로만 줘서 가라앉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흙을 다지는 게. 그런데 그 흙들이 이제 특히 이제 그 모래흙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모래흙은 아니고 진흙 같은 경우가 특히 많을 경우에 다져 놓으면 뿌리가 너무 딱딱해져 가지고 이렇게 그 옆으로 뻗는 것들이 되게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어떤 식물체들 보면 화분에서 어떤 토양에서 보면 그 화분에서 보면 바깥쪽에 이렇게 토양이 있는데 바깥쪽으로 아주 뿌리가 안 나오고 안에서만 뿌리가 뱅뱅뱅뱅 도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왜냐면 바깥쪽에 진흙층이 생기면서 뿌리가 그 바깥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딱딱해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안 벌어지게 하려면 예, 이런 유기물도 같이 넣어주면서 하면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뭐 그 유용한 무생물도 많이 번식하니까 유기물 비료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그 시비하는 방법하고 시기하고 방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비하는 시기와 방법은 시비의 목적은 우리가 뭐 성장을 촉진하고 당연히 토양 양분을 개선하고 해서 이제 식물들이 더 활력을 찾게 하기 위한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해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저항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식물이 건전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는 녹색을 유지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고 또 특히 이제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기는 다 아시고 이제 한발은 먼저 추위, 네, 예, 추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발이라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력을 증진시키고 그다음에 화목류 같은 경우는 개화나 결실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시비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화목류 같은 경우 특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하지만 이게 동물들이나 사람들이 하는 임신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식물체가 꽃을 피게 되면 부족하게 생긴 처음에 제일 먼저 부족하게 되는 게 여기 선생님들 다 아시는 것 같지만 딱 애 갖고 나서 제일 많이 저희 집 사람도 이제 애 갖고 나니까 제일 먼저 느끼는 거 뭐냐면 물을 정말 많이 먹더라고요. 물을 정말 많이 먹는데 그 현상이 무슨 현상이냐면 식물체도 똑같아요. 꽃이 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물을 되게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꽃이 폈을 때는 꽃이 안 폈을 때보다 물을 1.5배 이상 더 줘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은 꽃이 피고 나도
본인들은 그렇게 많이 먹었으면서 실제로 꽃이 폈을 때는 물을 안 주잖아요. 더 예, 꽃이 피면 더 많이 주셔야 돼요, 물을. 왜냐하면요, 1.5배 이상 많이 먹어요. 그래서 꽃이 폈을 때는 꽃잎에도 물이 엄청 많이 가야 되고 잎에도 물이 많이 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식물체도 어디에 그때 꽃이 폈을 때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요, 꽃에 집중해요. 꽃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자기의 다음 그 세대가 좌우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뭐 어쨌든 그 진화적으로 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영양분을 다 꽃으로 몰아버리는데요. 특히 물도 글로 몰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꽃잎이 시드는 경우가 되게 생기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잎들은 시들어도 꽃잎이 시들지 않도록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물을 적게 주면 애들이 잎들이 떨어지거나 잎이 쳐져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면 어쨌든 그때부터는 굉장히 관리를 잘했는데, 그러니까 애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양분 전에 벌써 물을 좀 많이 주셔야 돼요. 특히 화목류들 꽃 오래 보고 싶으신데 물 적게 주시면요 금방 꽃이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꽃이 폈는데 물이 적다 그렇게 생각하면 고민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잎을 날려야 될 것인가, 식물체가, 아니면 꽃을 떨궈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데, 특히 초반에 딱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식물체들 대부분 꽃을 떨궈버려요. 그래서 꽃이 딱 피다가 이 수분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떨궈대는 게 어떻게 되냐면, 아, 올해는 어렵겠다, 우리는 내가 상황을 보니, 여러 상황을 보니, 우리 주인이 물을 안 줄 상황이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꽃을 떨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꽃을 다 떨궈버립니다. 그러면 꽃대가 꽃망울이 딱 올라왔는데, 꽃망울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냥 먼저. 꽃이 더 안 피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물을 줘봐야, 꽃들이 더 이상 피지 않아요. 꽃망울이 이제 이게 화합운화라고 하는데, 그 화합운화 때 물이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식물체가. 근데 그때 화합운화를 못하고 나면, 그냥 꽃이 그냥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화목류가 개화했을 때 그 물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줘야 되는 게 영양분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꽃 피는, 식물을 잘 아실 때 식물을 잘 키우는 집 선생님들이나 뭐 열매를 잘 맺고 꽃도 잘 피우고 이러신 선생님들을 물어보시면 언제냐면 비료를 아주 적정한 시기에 한 번씩 주세요. 그래서 미리 꽃 피기 전에 미리 비료를 하나 정도 슬쩍 주지요. 그래서 얘네들 영양분 하나 먹고 기다렸다가 그 꽃을 보고 그 다음에 열매까지 맺고. 근데 똑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게 후손이라는 애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 애들은 엄마의 피를 빨아서 먹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쭉쭉 빨아서 먹는 게. 왜냐하면 꽃이 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열매는 잘 안 떨궈요, 식물체가. 그러니까 이게 성과물이잖아요. 이제 애를 갖기, 꽃이 피면 이제 애 가지려고 막 준비하는 거, 애를 가진, 열매가 맞으면 이제 애를 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다 희생을 하냐 하면 다른 곳에 영양분이 없어도 어디로 다 몰아요? 다 열매로 모아요. 그 열매를 다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른 데 잎이 다 떨어지고 다 희생을 해요. 그래서 열매가 과하게 열었던 해에는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꽃이 안 피거나 열매가 적게 맺죠. 그걸 우리가 대부분 뭐냐면 해거리라고 하죠. 해거리. 한 번 더 건너가고 다시 한 번 건너가고.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과수에서는 그 해거리를 이제 과수와 농사 짓는 분들은 그 해거리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잎 몇 장당 과수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과 같은 경우도 사과나무 사과 하나를 다르려면 예를 들면 45장에서 50장의 잎이 한 장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과나무만 고개 하나씩 다는 거예요, 사과를. 그래서 그 과수를 다 따버리십니다. 사과를 다리면 다 따버리시거든요. 그래서 그 잎에 맞게. 그게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해는 수확을 많이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해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양을 조절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과수에도 보통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집안에서도 선생님들이 많이 그런 실수를 하시는데 과일 올해 엄청 많이 열렸다고 해가지고 너무 좋아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사실은 너무 과하다 생각하시면 좀 몇 개 좀 따야 돼요. 조금 적정히 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적정히 보는 게, 적당하다는 게 제일 좋다는 게, 그 적절한 양을 뭐 그 나무의 크기라든가 이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적당한 크기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경험을 해보시면 다음에도 아, 요 정도 따놓으니까 애가 잘 피더라, 꽃이 잘 피더라. 아, 요 정도까지는 예를 들면 요만한 나무에 뭐 예를 들면 애기사과 5개 정도 붙어 있으니까 괜찮더라. 그 다음에든 다섯 개 정도는 계속 붙이셔도 돼요. 근데 거기 한 10개 정도 피니까 얘가 다음에 꽃이 잘 안 피고 뭐 이런 상태를 보이잖아요. 그럼 아, 얘는 10개는 너무 과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그거는 이제 경험에 좀 하시면서 배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꽃을 따고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특히 열매를 맺었을 경우, 꽃일 경우엔 떨어뜨려 버리는데 열매일 경우에는 얘가 끝까지 가져가려는 형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키려고 하는 거죠, 다음 세대를. 그러니까 보고 할 때 꼭 중요한 일들이니까 개화 결실에도 특히 그런 부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특히 결실에 필요한 아까 말했던 NPK에서 K인 부분들은 흡수가 늦어서 늦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 막 열매가 한참 있을 때 접어야 그 흡수하고 나면 열매가 다 떨어질 때가 돼요. 그러니까 미리 꽃이 피기 전에 미리 주는 게 항상 P하고 K는 미리 주는 게 좋아요. 꽃이 피기 전에.
그래서 꽃망울이 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럼 먼저 빨리 주셔야 돼요, 걔네들을. 그래서 조금 주시면 효과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뭐 화학비를 쓰는 게 막 나쁘긴 하지만 그거 너무 과하게 주지 말고 조금이라도 좀 영양분을 조금씩 주고 우리가 보양 먹는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준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거부감 없이 주실 수는 있어요.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기질 비료들을 좀 주든가 이렇게 미리미리. 그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유기질 비료는 덧거름으로 잘 안 되니 언제 밑거름으로 많이 주셔야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매년 분갈이를 좀 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 그죠? 분갈이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학비를 주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분갈이를 해주셔야죠. 아, 위에다 뿌려주는 것도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효과가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뿌리가 밑으로 있기 때문에 그 뿌리들이 다 어디로 올라오냐면 위로 올라와요. 위로 올라오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뿌리가 위로 올라오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는요. 그러니까 비료를 주실 때 이제 중간에 되겠지만 비료를 밑으로 주는 거나 위로 차주는 거 사이에 뭐냐면 위로 주는 거는 효과는 습관적으로 순간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이게 흘러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하지만 뿌리들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지표면으로 쫓아 올라가요. 지표면에 뿌리가 많이 위치하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건조하게 건조를 빨리 타요, 애들이. 집에 화분에다 그냥 비료 복합비료 시골에서 가지고 이렇게 다. 네, 그러면 예, 그렇죠. 뿌리들이 이제 위로 약간 위로 붙죠. 그러면서 건조를 빨리 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져야 되냐면 애들이 뿌리 올라보니까 밑에는 뿌리가 밑에는 없고 위로 다 올라와 있으니까 건조가 심해질 때 한번 잘못 당하시면 순간적으로 왜 얘는 왜 죽었지 할 텐데 보면 이제 뿌리들이 다 위로 붙어 있는 애들이에요. 예, 빨리 떨어지거나 이렇게 돼야 되죠. 예. 그러니까 물 좀만 안 줘도 금방금방 반응을 해요, 애들이. 왜냐면 뿌리가 다 위로 붙어버리니까 위에부터 말하더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에서 비료를 한번 잘못 주면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실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지금처럼. 네. 좀 이따 이제 그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식으로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잘 보시면 좋은 게, 물론 이제 비료들이 많이 종류가 아까 어려운 것들 많이 봤지만, 이건 이제 어려운 것들은 아니니까, 이건 잘 기억하시면 주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요거는 좀 다른 게요. 화분에 있는 건 좀 다릅니다. 화분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냥 밖에 있는 나무들을 예시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에 가장 필요할 때가 보통 눈 트기 전에, 4에서 6주 전에 미리 주는 게 좋고요. 눈이 트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눈 트기 전에, 땅에다 주려면 어쨌든 뿌리를 좀씩 잘라야 되거든요. 근데 눈이 트고 나면 수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뿌리를 먼저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한참 뿌리를 올려야 될 때 뿌리를 잘라버리니까 애들이 해가 입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해놓으면 뿌리가 조금씩 다른 잔뿌리들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큰 영양분을 흡수하는 뿌리들은 이런 큰 뿌리들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잔뿌리들이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물이랑. 근데 걔네들이 끊기기 때문에 걔네들을 미리 좀 잘라놓으면 걔네들이 또 며칠 만에 또 이렇게 잔뿌리들이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눈 트기 전에 꼭 4에서 6주 전에, 그러니까 보통 한 달 전에 미리 주라는 게, 그래서 보통 2월 달, 선생님들 주실 때 여기는 한 2월 달, 밖에 있는 나무들은 보통 한 2월 달 정도에 비료를 주시는 걸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비료 종류에 따라, 뭐, 유실수일 경우에 따라,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봄에 좀 제일 주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덧거름 같은 경우는 열매나 꽃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주냐면, 덧거름은 보통 열매가나 꽃을 본 다음에 두 번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은 언제냐면, 열매가 눈이 생길 때쯤에, 꽃이 피기 전에 한번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애 낳으시고 나서 보약 한 잔씩 다 드셨잖아요. 그죠? 얘네들도 보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난 후에 나무 같은 경우 초보는 필요 없어요. 1년생 초보는 어차피 죽어버리니까 줄 필요가 없어요. 그거 주시지 마세요. 나무일 땐, 수목일 때는 내년을 생각해서 주고 나서 아유야 고생했다 라고 해서 보약을 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양을 주셨는데 그때는 보통 잎이 떨어질 때니까 그때도 뭐가 필요 없냐면 N, 질소가 필요가 없어요. 질소를 줘버리면 동절기로 들어가니까 자러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잠을 안 자고 크려고 그래요. 그러면 질소를 많이 주면 동해를 입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질소 비료가 거의 없는 P하고 K가 많은 애를 주시면 돼요. 다시 수거했다고. 그러니까 크기 전에 한번 주고 크고 나서 주고 그럼 두 번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덧거름은 그때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꽃 피는 전후로 한 번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질소질비를 많이 시비하면 내한성이 약해져 동해를 받기 쉬운데 이게 크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겨울에 잠자러 들어가야 되는데 잠자는 걸 못 자가게 하는 거거든요, 질소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없도록 휴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겨울, 특히 가을에 질소질비가 많은 비료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비할 때는 비가 오지 않은 흐린 날에 하면 좋고 비가 오기 전에 시비할 때는 유실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땅을 파고 심어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는 날 주는, 그러니까 계속 건조한 날 비료를 주잖아요?
예, 소용이 없어요. 위에다 뿌려주시는 거 특히. 비료를 주기 싫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뿌리시죠. 이렇게 막 뿌려주는데 밭에다 그렇게 뿌려줘야 돼요. 근데 내일 비가 내릴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한 달까지 비 온다,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 동안 비 온다는 얘기 없는데 그냥 뿌려주시면 아까 어떻게 되냐면 특히 N 같은 질소가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 공중으로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럼 효과를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P나 K는 그나마 그 붕괴 속도가 늦어서 천천히 녹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뭐 비, 그 다음에 비가 오면 다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N 같은 경우는, 질소질 같은 경우는 특히 효과를 못 얻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꼭 줄 때 고를 파서 주거나 해서 땅에다 묻어서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비가 오기 전날 정말 아, 저기 좀 줘야 되는데 좀 힘들다 그러면은 면적도 넓고 그러면 그때 주실 때는 비가 오기 전날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주시고요. 대부분의 이제 화학비료는 제가 말씀드린 복합비료로 주라는 게 아까처럼 유한 뭐 예를 들면 요소 이런 것들 전하면 단일비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약효를 처방할 때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으로 따지면 한약이 아니라 양약이기 때문에 효과를 바라볼 수 있지만은 잘못 주면 농도가 이제 잘못되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런 비료 쓰지 마시고 대부분 여러분이 쓰시는 비료는 어떤 비료를 쓰시는 게 좋으냐면 복합비료로 해서 이 퍼센트가 낮은 애들을 쓰시는 게 좋다라는 걸 좀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료를 줄 때 제일 좋은 비료는 봄에 시비하는 비료가 좋은 게 아니라 제일 좋은 비료는 언제 하는 비료가 좋냐면 가을에 하는 주는 비료가 제일 좋습니다. 가을에 비료를 줘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가을에 동안에 비료를 주면 그 비료가 그 땅 속에서 조금씩 붕괴되면서 영양분들을 조금 이제 옆으로 퍼쳐주고요. 그게 언제쯤에 녹아나냐면 얼었던 봄에 조금 녹습니다. 봄에 우리가 잎이 나기 전에 벌써 뿌리는 벌써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잎을 보고서 비료를 주려고 하면 안 돼요. 땅에서는 벌써 물에서는 그걸 빨아 올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면 고르쇠 액들 드실 때 잎이 거의 없을 때 벌써 나무에서 뿌리에서 밀어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들 잘 알고 계시면 아 얘는 빨리 줘야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언제 줘야 되냐면 가을에 주는 게 좋아요. 봄에 땅을 못 파는 경우가 많아요. 땅이 얼어서. 예. 그죠? 그러니까 먼저 주고 나시면 겨울 동안에 걔네가 있다가 그것들이 이제 양분을 흡수해 가지고 쭉 위로 올려주면서 봄에 초기에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료는 되도록이면 가을에 주시는 게 좋습니다. 땅 얼기 전에. 봄에는 안 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보면 안 주셔도 돼요. 대신 이제 추비를 하시면 돼요. 예. 자, 12의 목적은 아까 밑거름은 얘기했지만 보통 이제 10월 하순에서 주고 아니면 봄에 주거나 둘 중에 하나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위에 있는 주는 것들이 더 좋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가을에 주시는 게 더 좋다는 건 이 말씀을 드리고요. 웃거름은 덕거름 같은 경우는 4월 하순에서 6월 하순에 주는데 이거는 뭐 식물, 수목일 경우는 수목 생장기에 이제 많이 주는 거니까 추가로 더 주는 거고요. 이때가 주로 다 많은 수목들이 뭐가 하냐면 대부분 꽃을 피는 시기죠. 예. 좋은 시기가 왜 중요한 시기냐면 꽃을 피는 시기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분들이 많이 떨어지기 전에 꼭 주어라 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12량들은 뭐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건 사실은 계산하는 방법이 되게 어렵고요. 그 비료 포대를 보시면 비료양이 얼만큼 주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요즘 예전에 되게 어렵게 줬습니다. 어렵게 계산돼가지고 그 계산하기 되게 어려운데 요즘은 이렇게 비료 그 포대를 보시면 뒤에 그 내용들이 아주 쉽게 정리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주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쉽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목 같은 경우는 아까 고형 비료를 해서 이렇게 밤톨만한 알들이 있어요. 고형 나무로 주는 것들은 그 초본 양들은 여러분 선생님들이 보시면 요만한 가로로 되어 있는 애들이잖아요. 고형 비료 나무로 주는 것들은 이렇게 알로 되어 있어요. 밤톨만한 알로 되어 있는데 그 밤톨만한 되어 있는 알들을 뭘 예를 들면 수목일 경우 어떤 나무일 경우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유실수일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10개씩 줘라. 몇 년생짜리 나무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서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좀, 그러니까 이게 그 정원하는 분들의 그 문화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 이게 이제 전문적인 거에서 약간 좀 이렇게 좀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실 수 있고요. 자, 이제 12 방법들을 좀 보시는데 몇 개 좀 주의해야 될 것들도 있고 좀 확인하셔야 될 것 있는데 12 방법이 토양 표면에 주는 비료입니다. 이거는 진짜 쉬워요. 그냥 그냥 그 나무 주위에 아니면 식물체 주위에 그냥 비료를 후다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방법인데 얘네들은 그 유실량이 아주 많죠. 아까 말씀드린 다 도망갈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뿌리까지 이동할 수 없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이 비료를 준다면 반드시 물을 뿌려가지고 밑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 이 비료는 아시지만 이 수간이잖아요.
수건 요 안쪽에만 주셔야 돼요. 이렇게 멀리까지 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바깥쪽으로 접어야 별로 소용이 없어요. 멀리 주면 소용이 없죠. 물론 그렇게 주시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접어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이 나무 요 한 요 정도 되는 부분에 바깥쪽으로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어쨌든 이렇게 주는 것들을 알고 계신데 위에다 뿌려주는 것들이 주기는 제일 쉽습니다. 방법도 제일 쉽고 효과도 잘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비료의 양이 많이 들어요. 이게 흩어 뿌리다 보니까 효과는 효과 대비 비료양이 아주 많이 드는 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에 저렇게 흩어 뿌리면 아까 어떻게 되냐면 뿌리들이 위로 자꾸 붙으려고 그래요. 지표면으로 양분을 쫓아 올라오다 보니까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왕왕 생겨요. 그래서 나쁜 단점 중에 하나가 그런 단점이 생깁니다. 저 이거의 단점은요. 근데 이제 뒤에 쪽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12번 중에 나무 토양 속에서 주는 건데요. 얘는 이제 천공기를 이용하는 뭐 주는 건데 이런 토양에다 구멍을 뚫어서 주멍을 뚫거나 도랑을 파서 비료 성분을 주는 건데 토양에서 이동 속도가 느린 애들이 있어요. 인, 칼슘, 칼륨 이런 애들을 줄 때 하고 유기물 줄 때 주로 많이 하고요. 그 잔디로 덮여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오랫동안에 많은 양분들을 좀 그 기비로 주겠다. 덧거름이 아니라 밑에 주겠다고 생각하실 때 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방법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않아도 되고요. 실제로는 더 이거보다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예를 들면 그 하우스 파이프나 이런 것들을 두드려서 구멍을 만든 다음에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더 쉬운 방법은 그 삽을 한 번씩 깊게 파서 그 밑에다 넣어 주셔도 똑같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뭐 이건 어려운 방법은 사실 아닌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아주 교과서적으로 얘기할 때는 저렇게 하죠. 그래서 천공기를 뚫어서 몇 센치 뚫어가 주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안 하셔도 이 시비들을 천공 시비를 하시는 것들은 상관없고 이 여기는 이제 구멍을 어쨌든 뚫어서 깊게만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그 나무가 어린 나무인데 너무 깊게 뚫으시면 그거는 또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뿌리가 요만한데 그거의 두 배 정도 막 밑으로 뚫어봐야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하실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시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2방법 중에서 그 아까 그 뚫는 방법인데 땅을 파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똑같아요. 다가 똑같다는 건 뭐 땅을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나무의 종류나 아니면 환경의 주변 환경에 따라서 파는 방법이 다를 뿐인데요. 방사성 시비는 나무를 주변으로 이렇게 파는 거죠. 파서 여기다가 이제 여기를 한 15cm나 20cm 정도 판 다음에 그 안에다가 넣어주고 다시 흙을 덮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요거 이제 윤상시비라고 해서 윤형시비 뭐 윤상시비 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요거 둘레를 동그랗게 판 다음에 예,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요렇게 둘레 파고 여기다가 이제 흙을 넣어 저기 뭐 유기물들이나 비료를 넣어주시는 방법. 이건 아까 말한 전면시비 전면을 다 파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위에 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전면을 다 파가지고 이만큼 15cm 다 덜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경우는 주로 언제 많이 쓰냐면 이런 보통 밖에서는 잘 안 해요. 온실에 있는 식물일 경우 저렇게 해요. 온실에 있는 식물들은 온실에 있는 식물 전체를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만큼을 다 드러냅니다. 그냥 식물 자체를 10cm에 30cm까지를 다 드러내요. 그 표토를 다 드러낸 다음에 다시 새로운 표토를 넣어주면서 영양분을 다시 넣어주거든요. 그런 경우를 할 경우 전면 시비를 하는데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다음에 뭐 저나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점상 시비죠. 점으로 그냥 뚫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나무의 주변으로 뚫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 주는 시비 방법. 이거를 뭐 저도 제일 많이 하고요. 선상 시비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통 뭐 이렇게 벽처럼 수벽처럼 만들어 놓은 식물들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뭐 뚫을 수가 없으니까 줄 따라가면서 쭉 굴을 파서 그 옆에다 넣어주는 거죠. 얘네들은 대부분 과수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과수, 그러니까 우리 수목도 똑같고 과수나무들도 저렇게 줍니다. 그래서 과수나무에서도 많이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로 이제 윤상시비 좀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점상시비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윤상시비나 이런 것들은 과수원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수를 키우시는 분들은 저렇게 하진 않고 기계가 있어요. 저게요. 땅을 파는 기계가 있어서 과수나무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일렬로 쭉 있으면 이렇게 그냥 고를 파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이 사이에 나무가 다 있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파고 이렇게 파고 해서 여기를 다 그 영양분으로 채워요. 근데 저걸 기계를 굉장히 큰 기계로 깊게 팝니다. 그래서 약 한 50cm. 뭐 어떤 경우에 더 깊게 파는 경우는 뭐 70, 80cm까지 파시는데 깊게 파서 그 밑에다 이제 그 넣는데 양분 양체도 유기물 자체도 엄청 많이 넣습니다. 저희 생각하는 것만 보다 훨씬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과나 뭐 배 이런 거 드시는 게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재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농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분과 이거를 1년 동안 길러서 그 하나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시비할 때 그렇게 저렇게 시비를 합니다. 저렇게 잘하는 그 농부, 그러니까 생산된 과일들이 좀 당도도 높고 맛도 좋고 그 다음에
대신 이제 저런 애들이 좀 문제는 좀 있어요. 약간 그 유기질을 많이 넣고 나면 약간 껍질이 약간 두툼해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보다. 그래서 그 식감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가끔 저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나 K가 많으니까 병충해가 못 먹게 약간 두꺼워지는 거죠. 예, 과피가 약간 두꺼워지면서 약간 문제는 생기지만 어쨌든 건강에도 좋고 예, 몸에도 좋습니다. 이거는 12방문 중에 액체 비료 주는 건데요. 이 방법은 많이 하시진 않는데 이거 그 실생활에서 좀 쓰실 수는 있어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요. 나무가 상태가 안 좋은데 어떤 경우냐면 너무 안 좋으니까 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밑에다 물을 넣어주는 경우인데요. 이게 어떤 데 효과가 있으면 댁에서는 보통 이런 나무를 하실 일이 별로 없어서 하지만 저거는 그 외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우스에 그 온실이나 이제 바깥에 이만한 나무들 관이 이만큼씩 묻혀있는 거 혹시 가끔씩 가다 보신 적 있으실지도 몰라요. 가로수로 심다 보면 이만한 관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거 물 주거나 시비하기 위해서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다가만 주면 물이 계속 흘러내리기만 하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얘를 뚫어서 이 밑에다가 이제 물을 줍거나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그럴 때 쓰는 방법인데 보통 뭐 그 15cm 줍기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되게 깊게 넣어가지고 더 깊은 데다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양분을 줍는데 견제한 지역이라든가 이 양분을 좀 주기 뭐 도로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그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이건 어디다 이용을 하면 좋으냐면 화분에 있을 때 화분이 집에 큰 화분이 있으시잖아요. 큰 화분이 있는데 옮기지 못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토양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토양 분갈이를 못 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 제일 좋은 거는 파이프를 어디서 하나 새 파이프를 하나 얻으세요. 좀 큰 거를 하나 얻으신 다음에 좀 귀찮긴 하지만 같이 사시는 분한테 망치질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얘를 박은 다음에 그거보다 작은 관을 관인데 그 관이 어떤 관이어야 되냐면 구멍이 다 있는 관이어야 돼요. 구멍이 있는 관 하나 묻으세요. 예, 관을 묻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센스 있으신 분은 어떻게 되냐면 심을 때 아예 묻는 방법도 있어요. 심을 때 아예 묻어서 심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분갈이 아예 큰데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진짜 큰 데는 댁에서 보시면 한 이만한 우리가 그 뭐 뭐라 그러죠? 그거 뭐 그 빨간색 그 뭐라 그래요? 그 다라이 뭐라고 하는 그런 데도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미리 관을 미리 한두 개 정도 놓고서 아예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제가 관리 체험했더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다음에 물 줄 때 위에 접어야 그런 나무들은 물 접어야 물 밑에까지 안 들어가거든요 금방.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하나씩 이렇게 여러 군데 나무가 이렇게 있고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주면 이제 밑에 여기까지 뿌리가 이제 물이 충분히 들어가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영양분 같은 거 줄 때도 저기다가 고용비료 같은 경우 한 두세 개씩 한두 개씩 넣고 물도 같이 주면 이제 그 물 계속 주면서 그 고용비료에 있던 그 영양분들이 쭉쭉쭉 옆으로도 많이 퍼지죠. 그래서 미리 심으실 때 한두 개 정도 심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요즘은 이제 저렇게까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단독주택 있는 분들은 저렇게 많이 심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찍으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파트에서는 뭐 워낙 크니까 이제 옮기기 힘드시니까 저렇게 안 하실지 모르는데 밖에서 뭐 혹시라도 뭐 저런 주택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하시면 이렇게 한번 하시면 분갈이 횟수를 좀 줄여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한 2,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한 뭐 1년 적게 한 4, 5년 정도에 한 번씩 분갈이 하셔도 되죠. 아니요, 유기질비료 넣어도 되고요, 화학비료 넣어도 돼요. 네, 우박 같은 걸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고용비료, 나무 고용비료만한 제가 밤틀만한 것들이 있다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넣으셔도 돼요. 한 두세 알씩 넣어놓고요. 물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녹아서 계속 쭉쭉쭉 나가요. 상태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어떤 뭐가 더 좋으냐면요, 얘네들이 이쪽으로 가면서 이게 다져지면 오래되면 다져지면서 공기가 일로 못 들어가요. 그럼 아까 말한 토양 중에 공기가 분명히 공기층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공기 부분이 없는데 얘네들이 관을 묻어놓으니까 밑에에 공기들이 어쨌든 조금씩은 더 들어가면서 그 식물들의 활육이 좀 좋아져요. 더 그러니까 보통 지상에서는 말이 안 생기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런 데서는 그렇게 생길 이유가 별로 없는데 이건 왜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히 그래요. 이 특수한 게 이 용기에 집어넣다 보면 저런 경우가 좀 생깁니다. 그 어쨌든 이렇게 한번 하시고 나서 바꾸긴 바꿔야 됩니다. 저걸에 의존해가지고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분갈이 횟수는 좀 줄이거나 그리고 다음에 예를 들면 식물체 상태는 좋아지지만 어쨌든 분갈이는 하셔야 됩니다. 저것도. 나무를 더 크게 이제 키우시려면 더 분갈이 더 큰 데다 옮기긴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연면 아까 말씀드린 연면실입니다. 연면실은 액체 비료를 입에 직접 뿌려주는 방법인데 특히 이제 그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라 제일 나쁠 때가 언제냐면 그 식물체 상태가 안 좋아 위에 부분이 보통 이제 낙엽이 지거나 갑자기 녹색 잎 있는 낙엽이 지거나 애들이 상태가 안 좋아졌다 그때 그 식물에 그 상태를 호전시키게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요.
제일 많이 쓰는 건 아까 말씀드린 요소를 제일 많이 씁니다. 비료가 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소절 비료를 많이 쓰시고요. 근데 복합 비료들도 많이 녹여서 씁니다. 근데 복합 비료를 쓰실 때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녹여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안 녹는 애들이 있는데 오랫동안 녹이셔야지 그냥 녹이시면 살짝만 녹이면 밑에 그 알갱이들이 밑에 그냥 있어요. 그래서 그게 노즐을 막거나 그러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잘 녹여서 쓰셔야 되고요. 또 많이 이제 쓰는 애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요. 여기 마그네슘이에요. 여기 마그네슘도 되게 많죠. 그지 MG라고 하는 마그네슘이 되게 많은데요. 이 MG 마그네슘을 많이 주는데요. 이 마그네슘도 많이 쓰는데 얘도 그 이 요소도 주면서 이 마그네슘도 많이 씁니다. 저 마그네슘을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그네슘이 잎의 구성을 할 때 엽록체를 만드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엽록체가 상태가 안 좋아서 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의 구성 요소인 MG를 많이 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많이 줘서 잎에 그게 흡수가 잘 돼서 그 튼튼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MG, 마그네슘을 많이 줍니다. 근데 마그네슘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제가 성질이 MG라는 그 분자 자체가 커요. 무겁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이동이 느립니다. 이쪽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느리는 경우가 생겨요. 좀 그러니까 그 이쪽에 뒤쪽 애들이 그 앞에 질소 빼고 나머지 애들이 어떤 애들이면 속도가 느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애들은 어떠냐 어떻게 그러니까 빠른 애들과 느린 애들을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냐면요. 이거 앞에 원래 전측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이동성이 낮은 애들 그러니까 식물체 내에서 이동성이 낮은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그 엄마 잎에서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애들. 그런 이동성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리고 나이가 있으시면 어떻게 되면 이 보통은 다 엄마 잎들에서 그러니까 새순 잎들로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새순에서 바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 제가 잘못했는데 새순들에서 새순이나 꽃이나 이런 데서 증상이 나타나는 애들은 이동성이 낮은 애들이에요. 이동을 빨리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성이 빠른 애들은 어떠냐면 이동성이 아주 빠른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새순에서는 증상이 잘 안 나타나요. 어디서 나타나요? 어린 잎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늙은 잎에서 어떤 그러니까 오래된 잎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누렇게 누런 잎이 돼요. 그러니까 영양분들을 다 얼려준 거예요. 새순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돼요? 네,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양분들 볼 때 아, 이동성이 낮은 애들이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보시면서 아, 우리들 애들이 그 잎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좀 보시면 판단하시고 그걸 보시고 나서 조치를 취하시면 좋은데 질소는 이동성이 아주 빠른 애들이라서 보통은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이동하고 나서 늙은 잎에서 그러니까 오래된 잎에서 많이 나타나면 누렇게 되면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새순으로 가고요. 더 부족해지면 이제 새순도 이제 색깔이 안 좋아지는데 MG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가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동성이 낮거나 높은 애들을 먼저 주는데 특히 이제 그 질소 같은 경우는 이동성이 높은데 또 불구하고 부족해지면 순간적으로 부족해지면 문제가 생기니까 많이 주는 비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하는 비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이동성이 낮은 거 높은 것만 말씀드리는 게 다른 것들은 어디 찾아보시면 되냐면 저거는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냥 보시고서 그때 조치를 해주시면 돼요. 아 저거 증상을 딱 보고 아 얘가 위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원래 새순에서 얘가 잎이 원래 새순 잎이 노란색이 아니라 뭐 녹색이야 이제 연녹색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얘가 약간 노란색으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줄무늬가 무늬가 그 맥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가 이러면 찾아보시면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해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것들 보시고요. 이거 주는 때 제일 좋은 시기는 언제 시기냐면요. 이 연면 시비는 아침에 일찍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아침에 일찍 하시는 것보다는 더 좋은 시기가 되면 저녁이에요. 그래서 해가 진 쯤에 오후에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실시하는 게 좋고요. 한낮에는 하시면 안 돼요. 한낮에 잘못하면 아까 말한 잘못하면 반점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농도가 높아지거나 이럴 수도. 그래서 실시를 하고요. 비료 액이 그러니까 분무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물로 뿌려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무를 해가지고 잎에 붙도록 해서 뚝뚝 떨어질 정도로 많이 분무해야 되고 잎 뒷면에 시비해야 효과가 많이 큽니다. 수간 주사도 있습니다. 수간에 주사하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닌겔 맞듯이 식물에도 닌겔을 놓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그걸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 문제가 많이 됐을 때 수간에 드릴을 뚫어가지고 구멍에 뚫어서 미량 양분이나 원액을 주입하는 방법인데 효과가 빠르긴 합니다. 이게 이제 맑은 날에 실시하고 뭐 주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주입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릴을 뚫은 다음에 수간 주사 놓는데 이 수간 주사 놓는 것도 요즘은 뭐 세트로 나와서 많이 해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사실
직접 한번 해보면 되게 쉽거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높이가 나무가 여기 10에서 여기 높이가 10에서 20cm 정도 높이어야 돼요. 너무 높거나 너무 낮게 들어가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각도예요. 각도가 너무 수직으로 놓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꽂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꽂는데 그 수직으로 꽂지 말고 45도 정도를 꽂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깊게 뚫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나무의 그 피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저거 그 남의 두께 보면 겁택 우리가 보고 있는 나무 껍질이 있잖아요. 그죠? 껍질이 두꺼운 애들은 조금 더 깊게 뚫으셔야 돼요. 그리고 얇은 애들은 좀 얇게 뚫으셔야 돼요. 근데 저거를 그냥 평균적으로 다 똑같이 뚫으시다가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면 그 소나무처럼 두꺼운 애들은 뚫었는데 미쳐 여기 피층을 닿지도 못할 만큼만 짧게 뚫으면 여기 닿지도 못하고 죽인 졌는데 양분을 하나도 흡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너무 깊게 뚫어가지고 그 목질만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게 그래서 그 이거는 사실 그 경험이 필요하다는 게 그 나무의 두께와 그 다음에 나무의 어린 나이 정도를 잘 보고서 두께를 조절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뜯는 것들은 45도로 기울여가지고 뜯고요. 이게 뜯는 경우 한 5cm 정도 내외를 뚫습니다. 5cm면 굉장히 많이 뚫어요. 그죠? 이만큼 뚫는 경우거든요. 예. 예, 효과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 밑에다 놔야 돼요. 위에다 놓으면요. 위에다 놓으면은 일단은 더 높이 달아야 되고 병을, 링겔병이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야 되니까 그게 내려와야 되는 힘이 있어야 되고 더 높게 달으면 높게 올라갈수록 밀어내는 힘, 그러니까 올라갈 때 밀어내는 힘이 적어서 잘 안 올라갑니다, 위로. 오히려 위쪽에 놓는 것보다 밑에 쪽에 나와서 밑에 쪽에서 그 양분이 흡수돼서 물이랑 같이 쭉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다 뭘 놓냐면요. 안쪽에다가 요거는 코르크 같은 애들을 좀 가운데 놓거든요. 놓고 나서 실제로 약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 우리 피층이 있으면 그 피층에 가까운 그러니까 물관하고 체관이 있는 부분으로 약을 놓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그 저거를 놓을 수 있는 그 잘 놓는 사람과 못 놓는 사람의 차이예요. 근데 저거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되게 어려운 게 이제 실제로 좀 보고서 하면 더 좋은데 그 부분에서 놓으셔야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개 실험 혹시라도 해보고 싶으시면 저거를 안에 끼우신 다음에 요 두께를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정확하게 잘 들어가서 그 피층에,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물관하고 체관이 그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딱 놔줘야 그게 물이 쭉 올라갈 때 같이 약액이 쭉 빨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도 똑같냐면요, 이 수관주사 놓는 거가 이거 말고 또 언제 있냐면 약을 요즘 수관주사 놓잖아요. 그죠? 약도 수관주사 놓거든요. 캡슐로 된 것들을 밀어 놓는데 그때도 똑같아요. 그 캡슐을 너무 많이 밀어 놓으면 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물관을 지나가 버리니까 효과가 없어요. 이게 딱 맞아서 살짝 한 1mm 정도 안으로 들어가면, 한 1, 2mm 정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정도가 요 수피에서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나무의 두께에 따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의 두께에 따라서 저거 집어넣는 정도를 달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실제로 좀 해보시면 경험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면 제일 좋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뭐 12방바에서 그 배합해야 될 것들인데요. 배합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섞어서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요소하고 콩깨묵하고 섞어서 쓸 경우에 요소가 분해되면서 암모니아가 휘발되거나 이런 것들이 휘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섞어서 쓰는 것들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섞여 나온 것들을 되도록이면 쓰시고요. 제가 지금 다 설명을 안 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섞어서 잘못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잘 되는 경우보다. 그러니까 섞는 거는 좀 지도를 받으셔도, 예를 들면 그 농진청이라든가 산림청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고서 섞어서 쓰시는 걸 좀 해보시고, 처음부터 너무 얘도 좋고 내 마음대로 섞었어, 섞었는데 해를 나타내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섞지 마시고 섞여 있는 비료는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복합 비료라고 섞여 있는 나오는 비료는 그것들의 안정성을 판단해서 만든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섞으실 때는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용하는 거는 조금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부속이 덜 된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땅속에서 부속되는 동안에 열을 발생시키고 질소질이 손상돼서 이게 작물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꼭 아까 말씀드린 완숙 되게 해라, 꼭 다 썩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시고요. 드린 말씀 중에 몇 가지만 좀 기억하셔서 주는 시기라든가 주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만 좀 기억하시고요. 화학식이나 어려운 일들은 요즘 다 네이버가 많이 해결해주고 네이버나 구글 가서 찾으시면 다 나옵니다. 저보다 더 자세히
설명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찾아보시고요. 저는 그 내용 중에 이제 없는 내용들만 제가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더 주의해서 신경 써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이라는 것들이 뭐 꼭 하진 않아도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제 같은 것들이라서 그 식물을 좀 잘 키우고 좀 더 아름답게 보이고 키우거나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꼭 지켜서 좀 해주시는 게 그때 되게 중요한 거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요거 하시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많은 분들이 그 12건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나오면서 어떤 거 많이 요즘 텃밭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도시 주변에서 많이 텃밭 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면 조금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텃밭하시는 분들이 그 많은 분들이 어떤 이제 그 환상 속에 잡혀 있냐면 텃밭을 만드시면서 여기 그 비료 얘기를 이제 말씀 같이 드려가지고 이제 친환경적인 얘기 말씀드려서 그런데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세요. 내가 친환경적인 걸 먹고 싶어서 나는 텃밭을 한다. 그런데 이제 그 밭이 어떤 데 위치해져 있냐면 쭉 큰 길이 있는데 양쪽에 보통 있어요. 이제 텃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면서 늘 하시는 게 나는 정말 청정한 채소를 먹고 유기농 몸만 얻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먹느니 차라리 농약을 좀 친 농산물을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요. 거기에서는 바퀴에서, 그러니까 차들 바퀴나 매연으로 나오는 것들이 훨씬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도로에서 쓸려 나오는 많은 그러니까 유류물질이라든가 중금속들이 훨씬 그 밭을 오염시키는 양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토양을 채집해서 그 많은 연구소에서 그 채집했을 때 중금속 농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텃밭을 제가 만들고 싶으면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런 걸 고를 때도 좀 거리가 좀 도로랑 먼데 뭐 이런 데를 선택하셔서 좀 걸어서 들어가면 불편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귀찮으시니까 도로 제일 딱 붙어 있는데 딱 갖다 놓고서 이제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농약 좀 쳐서 사다 먹는 거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텃밭을 구하시더라도 좀 먼데 약간 좀 걸어서 귀찮긴 하지만 도로와 좀 떨어지고 아니면 공장지대라든가 뭐 좀 이제 떨어져 있는 환경이 좀 깨끗한 곳으로 들어가셔야지 도로 옆에 있으면서 아 나는 되게 정말 깨끗한 거 드신다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드시는데 오해이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잠깐 이제 뭐 잔디 관리는 사실 제가 받고 나서 참 깜짝 놀랐어요. 원래 비배만 한 시간을 해도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저 늘 헐떡인데 잔디 관리까지 해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뭐 일단은 준비는 해서 잠깐 봤는데 설명은 충분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요. 큰 틀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잔디의 종류를 좀 보시면 난지형 잔디하고 한지형 잔디 이게 난자가 이 한자는 따뜻한 한자예요. 따뜻한데 잘 자라는 애. 난자는 그 우리가 좀 약간 추운데 잘 자라는 애들인데 건조한 날씨는 잘 견뎌요. 난지형. 우리나라부터 한국 잔디가 난지형 잔디입니다. 우리가 쓰시는 잔디들은 다 난지형 잔디고 서양 잔디가 한지형 잔디인데요. 겨울철에도 이 녹색을 유지하는 게 한지형 잔디의 특징이지만 그러니까 이쪽 먼저 보면 난지형 잔디 보면 여름철에 잘 자라요. 그리고 건조한 날씨에도 잘 견디고. 다밤력, 그러니까 밟았을 때의 회복되는 속도도 굉장히 좋고 거친데 되게 좋습니다. 근데 조성하고 유지관리비는 적은데 문제는 뭐냐면 겨울에 문제예요. 겨울에 없어져 버려요. 이게 노랗게 돼버려서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연간 한 5개월 정도 휴면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건 그 잘 안 쓰는데 특히 언제 안 쓰냐면 그 골프장에 잘 안 쓰죠. 그리고 조경용으로도 잘 안 쓰는 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그 겨울에 이제 그 저온을 멈추고 노랗게 되는 것들이 문제라서 그런데 얘는 대부분 이제 들잔디, 뭐 한국 잔디류 대부분 여기 속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국 잔디 중에는 버뮤다 글라스라고 하는 애가 하나 여기 속합니다. 근데 뭐 이게 알아만 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조경공간에 좀 우리나라 아직도 많이 쓰고 있고 녹지대나 뭐 많이 쓰고 있는데 특히 이제 묘지에 제일 많이 쓰는 그 잔디 중에 하나죠. 이 한정 잔디는 여기도 이제 골프 치러 다니시는 분들 좀 있겠지만 골프 치러 갔을 때 골프 치는 데 많이 있는 잔디고요. 겨울에 잘 자랍니다. 녹색을 잘 유지하고 하지만 여름철에 아주 취약해요. 그래서 여름철에 뛰어서 뜬다는 게 뭐냐면 하얗게 노랗게 돼버려가지고 오히려 여름철에 그 갈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병이 걸려서 그렇거든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잔디 중에 하나가 이 서양 잔디가 주의해야 될 때가 여름철입니다. 장마 시절에 생육이 불량해서 누렇게 변하는 것들이 제일 많고요. 뭐 파종 시기는 이제 초봄이나 가을에 종자를 파종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켄터키 블루글라스고요. 축구장이랑 뭐 도로 사면 등이나 골프장, 특히 골프장이 되게 많은데 축구장에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경우가 되게 많냐면 두 개를 섞어서 하는 경우도 좀 많아요. 그래서 혼합해서 쓰시는 경우도 많은데 난지형 잔디 같은 경우는 다밤력이 되게 좋아요. 밟아서 일어서는 경우 되게 좋아가지고
그 튼튼하고 뿌리도 되게 튼튼하고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굉장히 단점이 되는 거고 이 한정장대는 잘 자라고 다 좋지만 여름철에 뜨는 게 문제라서 이제 두 개가 이제 서로 이제 그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한국 잔디를 이제 난정잔디만 아마 골프장에 맡아 놓으시면 골프 치시는데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쟤네들이 이렇게 고르게 잘 자라지 않아서 흙바닥에 치는 일이 많아가지고 아마 그 좋은 점수가 나타나지 않을 거고 퍼팅을 하면 퍼팅할 때마다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겁니다. 왜냐하면 쟤네가 고르게 자라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불균형하게 자라서 얘네들이 아주 균형하게 똑바로 자라는 형태를 잘 유지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그 제주도에서 그 아마 조만간에 한국의 잔디가 골프장에 들어갈지도 몰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최근에 이제 산림연구소 쪽에서 산림연구소는 아니고 이제 그걸로 해서 그 발견한 분이 계신데 그 우리나라 섬에서 뭘 발견했냐면 우리나라 잔디인데 겨울에도 푸르게 자라는 잔디를 발견하셨어요. 도나마 무지하게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마 그거를 육종하고 조금 더 이제 보완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하는 것도 지금 최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 잔디인데 겨울에 녹색이면 좋겠다. 그러면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잔디 시장이 엄청나더라고요. 잔디 시장이 축구장 다 깔아야 되고요. 공원에도 깔아야 되고 그다음에 골프장 다 깔아야 되잖아요. 이게 막 그 단위가 그 1-20억이 아니더라고요. 100억 단위 넘어 1000억을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1년에 전 세계에 특히 그리고 중국 친구들이 골프를 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면적이 골프장 면적이 점점 많이 필요해서 잔디의 소비량이 장난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혹시 저기 자녀분들 저기 식물에 관심 있으면 잔디를 좀 하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잔디를 연구해서 하면 돈을 아마 많이 특히 잔디 중에서 요 잔디를 사시사철 푸르게만 할 수 있으면 관리 비용도 굉장히 적거든요. 얘는 왜냐면 많이 잘 자라지 않아요. 얘네들은 너무 잘 자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걸 할 수 없는 게 가끔씩 그래요. 많은 분들이 한국의 잔디를 심고서 잔디밭에 가서 이렇게 잔디 깎는 게 소원이신데 한국 잔디를 그렇게 깎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빨리 안 자라기 때문에 위로. 외국 잔디는 그러니까 서양 잔디라고 하는 한정 잔디는 자주 깎아야 돼요. 제가 쭉쭉 빨리빨리 크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깎아주지 않으면 완전히 풀밭이 돼버려요. 완전히 그 잔디밭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는 이제 자주 깎아야 되는 게 발생하고 자주 안 깎기 때문에 실제로 골프장에서도 이걸 놓으면 인건비가 훨씬 적게 들겠죠. 깎아야 되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잔디 종류를 지금 보면 난지형 잔디, 한지형 잔디 보면 우리가 이제 금잔디라고 하는 잔디 등 들잔디, 난지형 잔디들인데 우리가 많이 보는 것들이 버뮤다 글라스하고 여기 켄터키 블루 글라스라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 골프장이나 아니면 축구 경기장, 뭐 야구 경기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 종류들입니다. 그 잔디의 생육 환경은 그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많이 아세요 다들요. 보통 난정 잔디는 25대 35대 잘 자라고요. 한정 잔디는 15대 25대 약간 서늘한데 잘 자라는데 생육적으로. 그 습도는 그 한지형 잔디일 경우가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고온 현상이 말이에요. 하고 현상인데 하고 현상이 뭐냐면 여름에 누렇게 갈색으로 뜨는 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전 잔디가 좀 문제가 된다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빛은 아주 좋아야 됩니다. 잔디는 무조건 두 잔디가 다 빛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묘지를 그러니까 그 산소를 쓸 때 해가 잘 들어야 되는데 쓰셔야 되는 이유가 잘못 쓰면 저 잔디가 잘 안 자라요. 그늘이 많이 지면 잔디는 무조건 해가 잘 드는 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잔디가 잘 자라는 곳이 곧 또 좋은 묘자리고요. 예. 그 다음에 배수도 잘 돼야 되거든요. 얘네들 굉장히 여기 지금 보시면 그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 굉장히 관수를 해줘야 되지만 특히 이제 관수구도 높은 켄터키 블루글라스라든가 이런 애들은 관수구도 높은데 물도 많이 줘야 되는 애들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물을 많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뿌리가 지표면에 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물에 잠기면 잘 죽습니다. 그래서 잔디는 배수가 되게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축구장 시공할 때 밑에 보면 모래층이 되게 높아요. 많아요. 그래서 배수가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축구선수들이 공 많이 차도 전에 언제 한번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축구장 잘못 만들었다고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상암에다가. 왜 그러냐면 비가 순식간에 한 3-40mm 왔는데 그 물에 공이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정도에도 원래는 배수가 다 돼서 밑으로 다 내려가야 되는데 외국에서 이제 보면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외국에서는 외국에 시공 잘한 데는 보통 보면 바로 비가 많이 와도 바로 미리 물이 이제 밑으로 다 빠져가지고 배수가 되게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 경우에는 잔디 생육도 문제가 생겨요. 그런 경우에 물에 잠기면 잔디는 물에 잠기면
잠기는 시간이 하루 정도 지날 때마다 거의 10%씩 계속 죽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잔디는 물에 잠기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건조한 건 조금 오히려 좋아할 수 있어도 잠기는 건 아주 싫어한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묫자리도 똑같으시잖아요. 아까 묫자리도 얘기, 어떤 선생님이 얘기하시는데 묫자리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하는 게 묫자리가 헤드 잘 들어야 되고 또 하나 뭐가 되죠? 배수가 잘 돼서 그 물 차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잔디가 잘 자라려면 물 차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땅도 이제 그런 특징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혹시라도 그 댁에서 저기 뭐야 혹시 산소를 관리하시는데 잘 안 자라면 그 잔디를 바꾸는 것 뿐만 아니라 토양을 좀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래를 좀 더 섞어서 관리하시는 게 좋은 효과를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생각하는데 토양적인 환경에 토양의 물리적 성질이 배수를 고려해서 기울기를 좀 해서 물이 한쪽으로 좀 잘 빠지게 좀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토양 수분이 좀 잘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반 강우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토양의 그 토양 수분도 적절하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양분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 거는 좀 양분이 그렇게 많이 요구되진 않지만 특히 서양 잔디는 양분이 아주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양분들을 좀 잘 주셔야 되고요. 식재 깊이는 여기 지금 보시면 생존 깊이가 15cm고요. 그 생육에 제일 좋은 최소 깊이가 30cm인데 이게 이제 그 토심이 좋은 정도가 30cm 정도 있어야 되는데요. 토심을 너무 얇게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잔디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되게 얇게 생각하시면 그 건조해를 굉장히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토심을 얇게 잡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심이 잔디라고 생각해서 너무 얇게 잡지 말고 좀 깊게 잡아야 된다. 그런데 이거 조경 시공할 때 실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아파트 사시면서 잔디 잘 안 크면 땅 한번 파보자고 얘기해야 돼요. 그 시공업체에다. 저거 토심을 안 만들어주고선 그냥 잔디 심는 경우에 잔디가 자꾸 죽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귀찮으시니까 안 만드는 거예요. 저거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잔디 심고 나서 토심을 좀 2-3cm씩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만들어주고서 그냥 잔디만 심어놓고 나서 이따 보면 1, 2년 지나고 나면 잔디가 점점 없어져서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 어디만 잘 살고 어디는 다 죽었어요. 그런 경우 보면 이제 토양을 파보면 이제 저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물이 잡히는 경우도 있지. 물이 이제 보통은 물이 많이 잡히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안 하는 그 배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안 하는 또 너무 건조해서 물이 잘 안 들어가서 건조해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양토나 사양토인데 특히 사양토가 굉장히 좋습니다. 모래가 포함되어 있는. 예. 아니에요. 모래를 섞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양토하고 이거 흙에다가 예 같이 섞어서. 그 잔디는 뭐 보통 이제 경관 조성할 때 많이 쓰죠. 잔디밭을 만들어서 되게 그 저도 꿈이었지만 젊을 때 그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예 그 여인 무릎에 누워가지고 있는 게 꿈인데 그 서양 영화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하고 싶었지만 한국은 꼭 그러죠. 그때쯤 되면 한국에는 잔디밭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4월 5에서 5월 사이에는 잔디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서양 잔디는 그때가 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잘라주고 누워 있어도 괜찮은데요. 우리 이제 말하는 난지형 잔디는 그때가 이제 새싹이 올라와서 클 때예요. 그래서 그때 밟으면 제일 약할 때거든요. 그때 사실은 잔디밭에 들어가는 게 그게 좋은 방법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거 조금 지나고 나서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정도는 잔디밭 들어가서는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밟아줘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새싹이 막 올라올 때 그때는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좋고요. 그 이후에는 좋습니다. 경사지 침식 반지리도 참 좋죠. 그래서 경사지에 많이 심으신데 잔디를 많이 심으면 그 물 쓸려 내려가는 것들이 아주 방지가 많이 돼서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경사지에 심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하고 휴식 공간으로 굉장히 좋고 특히 이제 운동장에서는 우리나라도 요즘은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 옛날에 오늘 이번에도 축구가 자꾸 져서 저도 막 화가 막 나는데 예,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 생각할 때 식물 그러니까 운동하는 선수들 실력은 주제치고 기반 조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잔디 구장 천연 잔디 구장에 차야 되는데 천연 잔디 구장에 찰 수 있는 구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실력이 안 돼요. 일본 같은 경우는 웬만한 초등학교에 다 천연 잔디 구장으로 만들어서 그 관리하고 그 관리 용역을 주고서 그걸 관리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천연 잔디 구장 있는 학교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도 많이 들고 힘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잔디 구장에 뛰어는 게 아니라 맨바닥에서 뛰거나 아니면 인조 잔디에서 뛰다가 천연 잔디에서 뛰다 보니까 이제 실력이 제대로 실력 발휘가 잘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예, 축구가 그렇게밖에 안 되겠어요. 잔디 관리가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잔디에 퍼센트가 안 돼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잔디구장이 더 많아지면 축구의 16강, 4강도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2년도에 제가 이제 한창 그때 공부할 때인데 하면서 아, 이 축구가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의 모든 그 초등, 고등학교 학교가 축구 붐에 힘입어 잔디구장으로 다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 정치적인 성향은 아니고요. 그 얘기할 때면 선거할 때마다 정원을 꾸미거나 예를 들면 학교를 잔디구장 만들어주겠다 라는 그 나오면 거기에 찍습니다. 많이 그쪽으로. 예. 유심히 저는 보아가지고 당과 상관없이 그쪽으로 이렇게 찍습니다. 특히 이제 학교에 그런 것들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일자리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제 자녀들인가 다 그 밑에 있는 후배들이 그런 데서 좀 운동도 하고 좀 더 좀 휴식도 하고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상이었으면 좋겠어서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미기후를 완화한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잔디가 깔려있는 곳은 다른 데보다 온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디를 심어놓은 땅에 다른 식물들 심어놓으면 온도 차이가 크지 않아서 그 잘 죽질 않아요. 그래서 그 잔디를 파고서 거기다 심는 게 나쁘지 않아요.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잔디를 파면 잔디가 식물 가까이 들어오는 건 좋지 않지만 어느 정도 그 공간을 두고서 잔디가 옆에 있으면 그 수분을 뺏기는 것도 적게 뺏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조함도 덜 타고 다른 식물들이 예,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녹지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 선생님들도 이렇게 많이 그 아파트 생활 때 많이 하시지만 아파트 지금처럼 이렇게 녹지 공간에 식물들이 많으면 주변에 열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잔디밭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멘트 바닥 해놓은 것보다 잔디바닥으로 해놓는 게 혹시 주변이 좀 덜 덥고, 그 다음에 추위도 덜 덥고, 그다음에 사람이 그 느낌도 더 좋고, 그렇습니다. 잔디 식재하는 방법이에요. 뭐 이거 식재하는 방법을 그 실제로 식재할 일이 별로 없긴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평대라고 가지고 그냥 이 옆으로 양쪽으로 심는 방법, 전체를 심는 방법이 있고요. 이 줄대 식재는 뭐냐면, 두 개 정도 하나씩 심고서 이렇게 비우는 건데 이렇게 비우는 걸 많이 심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 조경의사들에서 많이 심어요. 이렇게 두 개 심을 정도로 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이제 메꿔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줄대 식재를 많이 합니다. 뭐 어려운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심는데 대신 이제 어떻게 심느냐.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요건 이제 뭐 차이냐면 어떤 잔디를 심느냐, 어떤 곳에 심느냐에 따라서 저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곳이냐, 그럼 이렇게 심으셔도 돼요. 근데 축구장에 이렇게 심으면 안 되겠죠. 여기 맨땅이고, 여기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안 되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하냐면, 축구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식재하죠. 롤 잔디를 식재합니다. 축구장에 있는 잔디는요, 이렇게 조그만 잔디가 아니라 가끔씩 어쩌다 보실 수 있는 건데, 이만한 큰 롤로 감겨져 있어요. 심을 때부터 한 이만큼 정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폭이 한 2m 정도 되는 롤로 감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롤빵 감겨 있듯이 감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다니면서 펴요, 걔를 쭉.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축구하고서 만약에 축구했다가 여기가 만약에 뭐 그 잔디가 많이 파여가지고 잔디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라서 바꾸는 게 아니라 롤을 다시 걷어요. 그래서 이 롤을 어디로 가져가냐 하면 그 양묘장이 따로 있습니다. 롤을 관리하는 양묘장이 따로 있어요. 거기다 쭉 깔아서 거기서 관리하고요. 거기 하나를 다시 롤로 말아가지고 와서 그 부분을 쭉 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잔디 보면 축구장에 보면 그 이게 겹겹이 그 무늬처럼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 방법인데요. 하나는 잔디를 엇갈려 깎는 방법이에요. 그럼 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게 이제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잔디를 일부러 그렇게 심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택해서 심는 경우도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인데 이제 이 롤잔디 식재는 주로 우리가 많이 보실 수는 없어요. 이거는 대부분 어디서 많이 식재하냐 하면 경기장에서 많이 쓴다. 그래서 야구장, 뭐 아니면 축구장, 뭐 특히 이제 축구장에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롤잔디 이만큼을 그냥 걷어가지고 그만큼을 다 바꿉니다. 그래서 롤 전체를 바꿔요. 가끔씩은 뭐 급할 때 이렇게 떼어서 바꾸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바꾸고 그거는 다시 또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양묘장에 가가지고 다시 또 이제 거기 부분만 종자를 파종하거나 식물체를 관리해서 그 부분까지 또 다시 이렇게 또 완벽하게 잘 될 때 되면 다시 또 바꿔주고 다른 거 바꾸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넓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 넓은 축구장 면적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계처럼 정말 합니다. 이거 까는 거 가다 보면 굉장히 그 기계처럼 작업을 하는데 그 축구장 같은 경우가 아까 그 2% 그 정사도를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운데가 좀 높고요. 양쪽으로 물이 빠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잔디도 깎을 때도 고려해서 깎아야 되고요. 그 고민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약구로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살짝 예. 그래서 축구공을 차도 공이 차면 약간 이렇게 기울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살짝 그게 너무 아주 그냥 심하게 구는 게 아니라요. 살짝 보면 빗물이 양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배수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긋나게 식재하는 경우도 또 있는데요. 이게 어긋나게 식재하는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잔디밭에서 우리가 많이 쓰고 이 어긋나게 식재 제일 많이 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그 묘지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많이 하시죠. 주로 드문드문 심어가지고 텅텅텅텅텅 심어 놓은 다음에 이 주변에 요것들이 차서 이제 메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잔디 깎기입니다. 잔디 깎기는 그 잔디를 적당한 시기에 따라서 이제 용도에 따라서 그 깎아야 되는데 그 예를 들면 그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래서 그 그린하고 안에 바깥에 이제 퍼팅해야 되는 공간하고 라인에 들어왔는데 거기가 잔디가 이렇게 높으면 퍼팅하다 공이 다 서가지고 아마도 그 누울 수 있는 분이 뭐 몇 명 와도 아마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퍼팅해야 되는 그 안에 들어오면 홀 안에 들어오면 거기는 잔디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바짝 깎여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라인에 공이 구를 수 있게 잘 구를 수 있게 깎아야 되고요. 거기 깎는 건 아주 굉장한 기술이에요. 그거 아무나 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 깎으면 그 퍼팅하는 그 오신 분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잔디를 거기 되게 그거는 그 잔디 깎는 거는 굉장한 기술이 있어요. 잘 깎으시는 분들이 깎은 거고요.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좀 러프하게 깎죠. 아주 좀 높게 깎고 잔디가 이렇게 공이 그 잔디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예, 깊게 깎고 그래서 그거는 종류와 용도에 따라 깎고 축구도 할 때도 그 잔디의 높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잔디 높이를 보고 선수가 어떤 것도 해야 되냐면 잔디의 스터트를 고르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일명 이렇게 그 이게 그 뭐야 바닥에 있는 그런 이렇게 톡톡톡 돌기처럼 나와 있는 애들을 잔디가 높으면 더 많이 끼어들 수도 있고 좀 적어지면 좀 적게 끼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잔디 높이에 따라서 선수가 들어가서 미리 보고 그날 그 운동화를 바꿔신다 축구화를 바꿔신을 정도로 잔디가 중요한데 그래서 보통 자국에서 잘하면 자국 선수들이 잘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걸 맞춰서 늘 연습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선수들이 가면 적응하기 어려워요. 공이 구르는 속도도 다르고 높이도 달라지고 공 치는 높이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깎는 것들은 이제 그런 종류에 따라서 깎는 방법이 다르게 깎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들이 잔디를 깎으면 이게 깎으면 좋은 것들이 걔네들이 깎고 나면 옆으로 줄기들이 많이 뻗어요. 그래서 잔디를 잘 깎아주면 아까 이렇게 있을 때 잔디를 잘 깎아주면 이 잔디들이 옆으로 측면으로 많이 뻗습니다. 이렇게 위로 크는 것보다 그래서 잔디 깎기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관상으로 잔디면을 고르게 해주니까 이게 예뻐 보이고요. 그다음에 너무 높아 버리면 그 사이에 공기가 안 통해서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깎아주면 공기가 잘 통하게 해서 병충해들이나 잡초들이 잘 안 생기게 하는 효과를 봅니다. 기계들을 보면 이제 모어라고 하는 기계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기계들은 그러니까 자른 것들을 모아서 회수해주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자르기만 하는 애들도 있고 단순히 잘라놓는 애들만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애들이 있습니다. 이건 전동으로 하는 애들도 있고요. 손으로 그냥 굴려가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더 심한 건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옛날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잔디 깎기는 난지형 잔디하고 한정 잔디하고 좀 다르긴 한데 뭐 다른 건 크게 없습니다. 여기는 거의 같은 4월에서 10월 중순까지 깎으면 되는데 깎는 횟수는 확실히 서양 잔디가 훨씬 많다. 우리나라 잔디보다 좀 알려주시고요. 그 잔디 깎는 높이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전체 높이에서 3, 40%를 깎아서 높이를 유지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 너무 낮게 바짝 깎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 뿌리까지 밑에 깎는데 그런 경우에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뿌리를 많이 다치게 해서 오히려 잔디를 해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높이에서 3, 40%만, 그러니까 반 정도 안 되게만 깎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너무 작게 깎으면 안 됩니다. 아, 이게 너무 바짝 깎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깎으면 옆으로 퍼지는 게 좋기는 한데, 그걸 너무 바짝 깎으면 뿌리를 훼손하게 되면, 예. 그래서 짧게 깎는 건 맞으세요. 근데 맞는데, 그게 뿌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짧게 깎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뿌리를 훼손할 정도로 바짝 깎으면 훼손이 많이 돼서 오히려 잔디를 죽이는 경우도 생겨요. 예. 깎는 거는 맞아요. 깎는 건 맞지만, 바짝 깎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게 뿌리가 상처가 날 정도로 깎으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전체에서 30, 40% 정도로 가서 원하는 높이를 맞추시면 되고요. 요럴 때는 깎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잔디가 젖었거나 이슬인가, 비 오고 난 나음이라든가, 물 주고 단 나음. 그 다음에 이슬이 있는 아침, 이럴 때는 주지 않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거는 자른 부분이 병해충이 살 가능성이 많아요. 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거는 중요한 시점 중에 하나세요. 잔디밭도 얼마 안 되는데 저거 그 비 많은 날 깎으셔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끝이 노랗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비 오는 날 깎으시면 안 됩니다. 잔디를 깎고 나서요 하루 있다가 다음날 물을 주시는 거 관수하는 건 되게 좋지만 비가 오는 날 깎거나 안개가 많은 날 깎아가지고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날 깎으면 저기가 썩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잔디 깎는 거 다른 거 어려운 건 없습니다. 뭐 어차피 우리가 그 골프하는 퍼팅존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저기 하면 축구할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서 우리 깎는 잔디들이 대부분 그냥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보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 시기를 잘 맞춰서 깎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통기 작업은 뭐냐면 잔디 제가 시간 없어서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디가 그 표면에 다 막아버리면 아까 말한 대로 통기가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가끔씩 가다 얘네들을 땅 속을 하기 위해서 펀칭을 해서 뚫어줘야 되는데 그 하는 것들을 예, 통기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코어링을 이제 표층을 통해서 뭐 코어링 뚫거나 막 이렇게 뭐 다른 걸 이렇게 그 나무들로 그 뛰거나 아니면은 줄로 이렇게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통기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잔디가 아주 많이 자랐을 때만 하는 거예요. 이거 가끔 통기작업 말씀드렸는데 잔디 심은 지 며칠 안 돼가지고 흙바닥 잔디밭 이런데 거기 통기작업 하시겠다고 또 잔디를 뛰시는 분들 가끔 있으신데 그렇다고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깎으면서 영양분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 붙이게 해야 되고 이거는 잔디가 너무 밀집해가지고 너무 많아서 과잉되었을 때 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통기작업을 한다고 아무 때나 하시면 안 돼요. 네.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예, 많이 자라면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되게 상태가 좋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냐면 줄로 띄어서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냥 쭉쭉 잘라서 그 잘라서 그 자른 걸 다른 데 또 옮겨 심는 거예요. 거기는 흙으로 맡겨 놓고요. 아,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겨울에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 그러니까 저거하고는 좀 상관이 별로 없어요. 저는 잔디가 다 죽진 않아요. 네, 일부가 죽을 수는 있어요. 해서 잘못하면, 예. 그, 왜냐면, 그, 저 통기 작업을 하면서 그 사이가, 흙하고 표층 사이가, 잔디 사이가 뜨면, 거기에 마르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다음에 반드시 흙을 높게 해줘야 됩니다. 그, 뒤쪽에 이제 말씀 한번 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통기 작업들을 보통 이게 기계로 긁는 경우도 생겨요. 이렇게 긁어서, 여기 지금 보면 하얀색 이렇게 기계로 긁는 거거든요. 이렇게 긁거나. 아니면 이제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이제 그, 이렇게, 여기 보면 타공했죠. 골프공인데 골프공처럼 타공해서 이렇게 놓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이제 한 다음에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뭘 해야 되냐면 통기 작업한 다음에 반드시 이런 그 잔디를 깎고 나서 들었는데 이거 반드시 이 잔여물들은 반드시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제거 안 해주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저거 안 해주시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저기서 병이 생기거나 저기가 썩으면서 그 주변에 있는 잔디들이 다 그 뜹니다. 그래서 저걸 반드시 걷어주셔야 돼요. 잔디가 아까 되게 중요한 그것 중에 하나가 건조한데 잘 자라고 그 다음에 애들이 그 통기성이 되게 좋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저 상태가 되면 나빠지는 거예요. 통기성도 나빠지고 그러면서 그 햇빛을 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잔디가 썩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이런 작업들을 하고 나면 이 긁어서 다 주변에 있는 부승물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배토 작업인데요. 이 앞에 있는 통기 작업과 배토 작업은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따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이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잔디가 왕성할 때 그 지각이 새로 나오도록 뿌려주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하시면 지금 모래가 되게 많아요. 모래가 이 정도 되고요. 토양이 이 정도 되고 유기물들을 같이 섞어서 이제 그 잔디 위에다 뿌려주는 겁니다. 해서 그냥 쭉쭉 뿌리는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비료 주듯이 쭉 뿌려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져주면 되기만 하는데 다져주지 않으셔도 되는 제일 중요한 건 다지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토 작업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사이가 아마 흙바닥이잖아요. 그죠? 여기다 흙을 같이 채워주면서 영양분이 된 흙을 채워주면 이 잔디들이 어떻게 되면 잘 자라서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걸 한 다음에 꼭 통기 작업을 한 다음에 배토 작업을 같이 해주시는 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효과는 이게 이 노출된 잔디들에서 눈을 보호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겨울 전에 하면 내한성을 많이 증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잔디밭이 이렇게 울퉁불퉁할 수 있을 텐데 거기를 메꿔주면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줘서 잔디 깎기가 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땜밥을 준다고 하는 것들인데 땜밥을 주고 나면 그 토양 개량 효과도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그러니까 흙을 더 넣어주기 때문에 좋은 효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잔디나 식생충이 증가로 다밥이라는 게 잔디를 너무 많이 눌러놓으면 뿌리가 땅으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흙을 위에 덮어주니까 그 사이사이로 뿌리가 들어가면서 건조한 것들을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그 잔디의 피해가 적어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배토 작업들은 지금 보시면 여러 번 하는데요.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얘네들이 한전잔디는 9월경에 좀 많이 합니다. 잔디를 깎은 후에 많이 하고 난전잔디는 5, 6월경이나 6, 8월경 이래 이제 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5, 6월에 많이 하고 이건 9월경에 많이 한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5월, 6월에 많이 한다니까 지금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뒤에 가서 이제 그 지나가서 장마 지나고 나서 하시면 됩니다. 골프장이나 경기장은 많이 하고요. 그 이렇게 다니면서 이게 그 여기 지금 배토 작업이라는 게 전에 이렇게 땅 파인 것도 같이 작업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아까처럼 그 통기장 작업을 하고 나서 그 사이를 메꾸는 작업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땜밥을 그 유의사항을 주는데 그 많이 사용하면 좋지는 않고요.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사용할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비료를 섞은 경우에 물을 줄 필요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오히려 배수가 안 되는 거거나 식물체가 잠겨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 기계입니다. 기계로 주는 건데요. 이게 흙이 담겨져 있고 그거를 고르게 땅을 땅에다 이제 뿌려주고 나서 저거 사실 저렇게 하고 나서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저 다음에 롤러를 한번 눌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거는 시기에 따라 달라요. 왜냐하면 봄에 너무 어릴 때 새싹이 나올 때 롤러를 누르면 죽어버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하고 좀 약간 땜밥 주고 나서 약간 살짝 다져주는 것들이 약간 도움이 되긴 합니다.
비배관리는 뭐 앞에 본 것처럼 이런 것들 질소 이상 관리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병충해 관리 같은 경우는 그 제일 중요한 게 충해는 사실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제일 많은 게 병해예요. 그래서 이렇게 뜨는 병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가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 보이기 시작하는 이유가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거나 장마기에 지나면 배수불량으로 많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디의 약재는 따로 나와 있어요. 고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잔디에 대면 잔디를 아까 말했지만 그 검색하는 데서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잔디의 약재를 찾으시면 몇 개 안 돼요. 그 약이 많지 않고 잔디가 누렇게 뜰 때 주는 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충은 별로 충보다는 보통 균 문제예요. 그래서 해충 그 균제를 좀 주시면 되는데 그때 한두 번 뿌려주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지금 정도에 한번 혹시라도 발생되면 주셔야 돼요. 장마가 시작하기 전에. 잔디는 잔디 약이 따로 있어요? 예, 잔디가 여기 따로 있어요. 아, 뭐 주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잔디약이 따로 있어요. 그거. 제가 뭐 이렇게 시간이 좀 급해져서 뒤에 부분을 좀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잔디 부분을 그래도 너무 좀 뭐 주사없이 또 아니면 양이 좀 적어서 죄송하고요. 잔디가 네? 네, 10원씩 하실 수 있어요. 씨를 하셔도 됩니다. 원래 잔디를 잘 관리하시네 만드시면 떼장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거기다 같이 그 잔디 씨를 같이 뿌려주면 더 좋습니다. 잔디 씨가 발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처리된 발효율의 그 잔디씨들이 있어요. 잔디씨를 처리해 놓은 것들이 파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파서 뿌리시면 더 잘 됩니다. 채취해서 하셔도 되긴 해요. 양을 많이 뿌리시면 돼요. 자, 오늘 두서없이 너무 좀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렵게 이렇게 마쳤습니다. 제가 혹시 뭐 잠깐 시간이지만 혹시라도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네. 잘해주면 굉장히 오랫동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예를 들면 그 지금처럼 줄을 안 뜰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아니 한 10년 정도 지나면 약간 쇠퇴하는 경우가 생겨요. 쇠퇴하지 않기 위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잘라서 갱신해 주는 거거든요. 잘라서 잔디를 드러내 버리면 새로운 뿌리들 나면서 갱신을 계속하는 거예요. 네. 네, 약간 이제 그런 경우가 약간 생기죠. 가끔가다 예, 연결된 거니. 그래서 저 산소에도 이제 띠밥을 주거나 좀 되면 새로운 뿌리들 계속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새로운 뿌리들이 나면 그 현상들이 죽고 서로 엉키면서 좀 계속 좋은 상태를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나쁜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순식간에. 제 뭐 그 오늘 시간 동안 4시간 동안 많은 양을 하느라 제가 너무 말도 빨리 하고 뭐라냐 좀 듣기 어려우실 수도 있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혹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뭐 그 질문하시거나 뭐 제가 그 앞에다가 그 메일 주소 써놨으니까 보시고 뭐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4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